봐봐 얘들아, 여기 보면 내 7번 지문의 3번 문장 보면은 거기 두 번째 줄이가 which means 나오는 거 있지 일단, 그치? 얘들아, which가 앞 문장을 받는 거야 일단. 그래서 앞에서 마침표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야. 이거 컴마를 마침표로 바꿔. 그리고 빈칸이 뚫리면은 얘네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거 처음 한 건 아니거든 내 기억으로는. 얘들아, which가 앞 문장을 받으면은 해석이 어떻게 돼? 앞문장은 뒷문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앞문장과 뒷문장의 의미는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잖아. 그래, 그러면 즉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잖아. 그래서 공부할 때 여기까지 읽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기준으로 그 두 문장으로 공부하는 게 더 낫다고 얘들아. 그래야지 순서별 단서나 연결어 문제 같은 거 응용됐을 때 문제를 맞힐 수가 있는 거니까. 이해 돼 있어 얘들아? 이해 안 가면 질문해야 된다.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야 이거 진짜로. 이거의 뜻만 알고 있다면. 이 빨갱이들 뜻이 뭐야 얘들아? 앞뒤는 똑같은 내용이다 이걸 말하는 즉이라는 단어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응용을 하면서 한 번만 공부를 해줘 얘들아. 됐지? 자, 14번 보자 이제. 14번만 조금 길고. 근데 또 그렇게 길지도 않아. 그러니까 7번만 조금, 이제 14번에 7번만 좀 긴 거고. 자, 이제 맨 위에 제목 봐봐 얘들아. 창의력을 발휘하는 방법이면은 어떻게 발휘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여기는 제목 이대로 쓰면 안 된다. 나중에 이따가 정리를 할 거고. 자, 1번 문장 들어갈게 얘들아. 자, from부터 has 전까지 묶자. research 뒤에, from부터 동사 앞까지, has 전까지. 그래서 research가 주어고 has가 동사인데 조심할 게 뭐냐면은 지금 괄호 안에 대학교가 두 개가 있잖아. 그럼 얘가 복수로 착각이 된다고. have 아니야 얘들아, 그치? has. 자, 수일치 됐고 일단. 자, 오른쪽 가면 that만 묶자. 동사 뒤에 that이니까. 그럼 that절은 연구 결과가 되는 거야 얘들아, 맞지? 그럼 이제 글의 핵심이 등장을 하고 실제로. 자, 여기까지 돼있어 얘들아. 자, that 오른쪽 봐봐. 우리가 공부했던 수거가 나왔어 얘들아. 누구? tend to 부정사 동의어 얘 쓴 적 있지 않아 얘들아? be inclined to 부정사. 안 보이면 공부가 안 된 거라고 느껴야 되더라. 처음 한 것도 아니고 내 기억으로는. be inclined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tend to 부정사 나왔었지 그치 그동안. 자, 됐어 여기까지 일단. 자, 1번 바로 아래로 내려갈게더라. think는 이형식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사가 와야 된다 공부하는 거야. 당연하게 동사는 부사가 꾸며준다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된다. 그럼 문제 못 풀어 얘들아. 이형식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사가 온다 이게 들어가야 돼 얘들아. 아니면 언제 형용사고 언제 부사인지 모른다고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이형식이랑 오형식은 내가 나올 때마다 외우라고 하잖아. 가능하면 좀 써라 얘들아 진짜. 아씨, 힌트를 주면은 여학생이 뭐 안 하면 내가 그냥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남학생이 안 하면 그냥 개인적으로 지적을 많이 해. 솔직히 말하면은 아무래도 여학생들이랑 감정 싸움이 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얘들아 그거는. 자, when 앞에서 끊고 얘들아, 두 번인 줄. 자, when 오른쪽 가면은 명사 뒤에 분사를 묶을 거래. 그럼 분사가 하나밖에 안 보이지 그치? remove부터 끝까지 묶어서 yourself를 꾸며주면 되는 거고, 뭐 맨 끝에 5월 세모 치면은 뭐 앞뒤로 동그라미야. situation problem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 얘라, remove는 제거하다 뜻이잖아 그치? 그럼 제거가 됐다는 거는 어떻게 된 거야 얘라? 벗어났다는 거잖아 그치? 해석본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라고 얘들아. 벗어난 자기 자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알고는 가라는 거지. 그럼 벗어나다 할 때 escape 같은 거 가져가는 거야 얘들아. 아, remove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네. 어디에서부터 탈출한 거니까 벗어난 거 맞지 그치? 그럼 어휘 문제가 그냥 만들어진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자, 이제 해석을 할게. 그냥 괄호부터. 어떤 대학교에서의 연구는 대리아를 보여줬습니다. 대절 갈게. 너는 뭐 하는 경향이 있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 조건이 걸리는 거야. 언제? 네가 문제점이나 상황에서부터 벗어난 너 자신을 상상할 때 창의적으로 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자, 제목 봐봐. 창의력을 발휘하는 방법이 뭐야? 상황에서 벗어난 자신을 상상하라 이거 되는 거라고 얘들아.
이해 되겠어?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실제로. 이따가는. 그러니까 벗어난다는 게 뭐야? 내 방식대로 생각을 하지 말고 그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라? 이걸 말하는 거지, 지금. 이해 되겠어, 얘들아? 상황 안에 박혀있으면 그 상황밖에 안 보이면 누구나 떠올리는 생각을 하잖아. 근데 상황에서 벗어나보면은 좀 더 한 걸음 멀리 떨어져 생각하면은 이제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라고, 얘들아. 창의력의 핵심이 그거잖아, 원래가. 그치? 1번, 그래서 핵심은 등장한 거다. 연구 결과니까 핵심이 나온 거 연결시키면 되는 거고. 자, 2번. 맨 앞에 봐봐. 동명사 주어가 결론이야, 일단. 결론을 먼저 말한 거고. 투부정사 나와도 되고. 투부정사도 주어 역할 할 수 있는 거 맞잖아. 그럼 이제 질문이 아니라 결론을 말했으니까. 얘들아, 이매지닝을 어법 문제로 바꾸면 누구로 쓰겠니, 학교에서? 동사 원형으로 쓰겠지, 명령문. 그치? 그럼 단서는 누구로 잡는 거였지? 오른쪽에 동사가 있으면은 동명사, 없으면 명령문. 쭉 가면 비동사 is 보이지. 그래, 얘를 단서로 동명사 주어 연결시키는 게 공부가 된 거고, 그냥 동명사 주어 외워서 그냥 복습 풀인데 쓰는 거는 공부가 안 된 거라고 하자, 그거는. 진짜 거의 다 그냥 동명사 주어 쓰기만 할 거라고, 얘들아. 몇 명 빼고. 동사랑 연결시키면서, 아, 동사가 있으니까 주어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런 사고과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다른 과목도, 얘들아. 단순 암기가 아니고, 이론을 바탕으로 꼭 단서 잡는 거. 자, 어려운 건 아니었으니까 넘어갈 거고. 자, 컴마 컴마 묶어. For example. For example은 문장 맨 앞으로 와도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for example이 나왔다는 건 뭐야? 예시니까 순서별의 단서는 무조건 될 거라는 거지. 그치? 이제 문맥을 통해서 이제 잡으면 되는 거고. 결론부터 말해 놓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돼 있어, 얘들아. 자, 첫 번째 줄 맨 끝에 way 뒤는 무조건 묶자고 말을 많이 해, 항상. 무조건 묶어. to부터 끝까지 묶어서 way를 꾸며줘. 그리고 마지막 줄은 전치사 in 앞에서 한번 끊어도 되고. 문장이 좀 길어지면 끊어읽기 하면 좀 수월하기 때문에. 상관없으면 안 끊어도 되더라. 자, 첫 번째 줄 맨 끝에 trick에다가 쓰면 돼. trick 나오는 거에다가. 이게 이제 하나의 구문이야, 얘들아. trick a into ing. 근데 ing는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얘들아. 전치사니까 ing 나오는 거 당연한 거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얘들아. 그거는. 자, 얘 뜻을 그냥 먼저 단어로 그냥 설명을 할게, 얘들아. 동의어로 그냥. deceive랑 fool이랑 이제 뭐 굳이 쓰려면 이제 이런 단어인데, 첫 번째 단어는 진짜 중요한 거다, deceive는. 나머지 두 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돼 있어, 얘들아? 속이다 뜻이야, 속이다. 트릭 알지? 트릭, 트릭 부리는 거. 풀은 뭐랑 관련 있어? 풀리시, 멍청한. 칫은 컨닝이 콩글리시고 치팅이 그 영어잖아, 얘들아. 속이는 거. 속이다 뜻인데 deceive는 진짜 중요한 단어다, 얘들아. 아, 나중에 공부할 때. 해석, A를 속여서 ing 하게 하다, 그 뜻이야, 얘들아. 해석은. 해석이 중요한 거지. A를 속여서 ing 하게 하다, 뭐 요 정도. 생각보다 나와, 얘들아, 진짜로. 생각보다. 왜냐, 가르칠 때마다 이제 뭐 1년에 한두 번씩 나오는 걸 나도 느끼기 때문에. 돼 있어? 그럼 your brain이 age, 그치? 네 뇌를 속여서 새로운 방식으로 어떤 것들을 보게 한다, 뭐 이게 되겠지, 거기는. 자, 이제 하나만 질문 던지고 이제 해석을 칠 건데, 맨 마지막 단어 봐봐. 이제 new way에서 new 있잖아. 얘들아, new의 동의어를 1번 아래서 잡아봐. 얘들아, 새로운 방식, 어떤 방식이야? 크리에이티브다, 얘들아, 여기서 new는. 창의적인으로 연결시켜주는 게 더 좋아, 얘들아. 새롭다는 게 뭐야? 내가 해보지 못한 거. 그게 창의적인 거니까. 그래서 new라는 쉬운 단어도 어디선가는 키워드가 될 수도 있어, 얘들아. 다른 지문에서도. 창의적인. 자, 이제 해석하고 순서별 이제 잡을게, 얘들아. for example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 앞으로 간다. 누군가의 마음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상상하는 것은? 됐지? 뭐래? 단순한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 네 뇌를 속여서 창의적인 방식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게 하는 단순한 방법입니다. 자, 왜 순서가 잡혀야 돼? 1번 아랫줄 뭐라 그랬지? 어디서 벗어난 자신이라 그랬잖아. 그게 뭐야? 딴 사람한테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얘들아. 얘들아, 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거는 누구에서 벗어난 거야?
나 자신에서 벗어난 거 아니하더라? 그래, 그걸로 예를 들면 순서를 연결시키는 거라, 문맥으로. 어떤 문법의 단서가 전혀 없어지라. 100% 문맥이야. 근데 어렵진 않잖아. 누군가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는 나에서 벗어난 거잖아, 그치? 그런 단서가 될 거야들 아마. 됐지, 2번. 자, 이제 3번 갈게. 똑같은 거 또 묶어봐. 웨이 뒤에 투부터 끝까지 묶어서 웨이 꾸며주는 거고. 자, 괄호만 봐봐. 순서별 단서 누구겠니? 대시겠지, 대, 그치? 대 때문에 3번도 순서별 단서지만 또 기계적으로 쓰면서 공부하지 말라고 하자. 앞 문장 내용 끌고 와서 아 이래서 이거가 받고 있구나 이렇게 꼭 복습할 때는. 자, 이제 3번 맨 앞으로 가면은 대수 여기까지 에라 people watching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게 정상이야 얘들아. 에라 오브 뒤잖아 지금. 그 watching people이 더 어울리지 않아? 그치? 근데 people watching이 나도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그냥 사전상에 있는 단어더라고. 그러니까 외우라는 게 아니고 사람 관찰 이 뜻이 있대. 근데 watching people이라고 써도 틀리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그냥 말한 것 뿐이야. 자, 이제 해석하고 대슬 잡으면서 순서별까지 잡을게 얘들아. 3번 사람들을 관찰하는 행동은 괄호 그것을 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대슬 뭐야? 누군가의 마음속에 있는 너 자신을 상상하는 방법이 뭐야? 사람 관찰하는 거다, 이걸 말하는 거라고. 이라 딴 사람을 관찰하면은 무슨 생각을 하니? 저 새끼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런 행동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누구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 대신 앞 문장 맞는 거라고. 누군가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게 다른 사람 관찰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지금. 됐어, 3번 얘들아. 3번. 자, 4번 갈게, 얘들아. 콤마에서 끊고, 콤마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핸들은 우리가 동의어로 한 적이 있었을 거야. 다루다 뜻 맞지, 얘들아, 핸들? 다루다. 그래서 거기다가는 그냥 코업 위드만 써놓자. 다른 건 동의어는 안 갈 거거든. 얘가 다루다 뜻 맞지, 코어 위드? 뭐 딜 위드 있었고 트릿도 있었고. 그치, 다루다 할 때. 이따가 다루다 다른 단어가 또 나와. 그건 이따 잡을게. 자, 됐어 얘들아. 핸들 왼쪽에 데이는 앞에 있는 스트레인저스를 맞는 거야. 낯선 사람들. 대명사는 잡아주는 연습을 하라는 것 뿐이야. 자, 문장 맨 앞으로 가자 얘들아. as는 when 정도 해석하면 돼. when. as의 뜻이 많잖아. 뭐뭐 할 때 요 정도 가면 돼. 여기서 as는. 자, 그럼 해석할게 얘들아. 네가 낯선 사람들을 관찰할 때 너는 뭐를 상상할 수 있대? 그들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상상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럼 4번에 갑자기 낯선 사람 관찰하는 내용이 왜 나올 수 있지? 3번 people watching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갑자기 4번이 어떻게 나와 얘들아? 사람 관찰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지만 누군가를 관찰할 때 이게 연결될 수 있는 거니까. 휘승아 정신 차려라, 또 존다 너. 그래서 4번은 순서별 단서가 되는 거고. 자, 분사 구문이 가능합니다. 봐봐, 니네가 보라고 얘들아. 내가 다 안 해주잖아 이제는, 그치? 콤마 기준으로 앞뒤에 주어 똑같고 시제 똑같지? 그럼 문장 맨 앞에 한 단어 watching 나가도 되고, 두 단어로 나가면은 as watching도 되고, 접속사는 살릴 수 있는 거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 안 했어요, 그치? 처음엔 자세히 하고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말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질문하라는 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들아. 그냥 대충 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 4번 넘길게들아. 자, 5번도 문장 맨 앞에 봐봐. 순서별 단서가 나와야 되는, 나왔겠지, 그치? 대시니까. 대시 프로세스 꾸며주는 거야. 그 과정. 근데 사고 과정이니까 thought 프로세스가 나온 거라고 하자. 사고 과정. 그럼 그 사고 과정은 어떤 사고 과정이야? 앞 문장의 사고 과정. 누군가를 지켜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사고 과정을 말하는 거지, 그치? 약간은 복잡해도 무조건 단서는 100% 맞다고 얘들아. 자, 이제 동사는 allow가 되는 거고, 당연히. 자, 대절 다 묶자 얘들아. 아이디어 뒤에 대부터 끝까지 묶어서 아이디어를 꾸며주고. 주격 관계대명사고 당연히 뒤에 주어 없으니까, 그치? 자, 이제 오른쪽 가면 5월 세모 쳐봐.
or 나오지? 그럼 바로 앞뒤로 동그라미 가주. 일단 limited랑 unrealistic 동그라미 가주면은 어떤 게 공통점이야? 형용사잖아 둘 다, 그치? 근데 limited 뒤에 ing는 문제가 나오기가 힘든 이유가 오른쪽에 by가 있고 by가 bpp by야 지금. 그걸로 단서가 너무 쉽게 잡히기 때문에 대신에 형용사라는 거는 알고 가는 게 좋아야 되라. 자, 마지막 줄 봐봐야 되라. 아까랑은 이상하게 좀 다르게 나왔지만 아니라 way 뒤에는 to 부정사도 되고 of ing도 되더라. 아까 3번에는 way to 부정사 나왔고, 그러니까 to think도 된다 이걸 말하는 것 뿐이고 to 부정사가 빈도가 훨씬 더 높아야 되라 실제로. of ing 보다는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해석은 똑같이 하는 거야. 생각하는 방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은 똑같아. 자, 이제 하나는 잡고 가야 돼. 해석하기 전에 자 괄호 봐봐. 댓 오른쪽 얘라 otherwise를 묶거나 끼어들어간 거야. otherwise를 묶거나 그럼 얘가 없어지니까 would be 연결되는 건 쉽지. 일단 얘라 otherwise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다. 뜻이 뭐야 혹시? 그렇지 않으면 그 뜻이야. 일단 otherwise는 왜냐 역접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다뤄져. 딴 데서는 문장 맨 앞에 와가지고 순서에 단서도 되고. 자, 그러면은 5번을 니네가 해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해석을 안 해. 뭐 하지 않으면 이래야 돼 얘들아. 그걸 니네가 잡아내야 돼 얘들아. 해석하면서 otherwise를 뭐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잡아내봐. 앞 문장에 뭔가의 내용을 끌어오는 것밖에 안 돼. 해봐 3번. 아 5번 해석. 해석이 다 안 되면 otherwise만이라도 잡으려고 해봐야 되나. 자, 해석을 해볼게들아. 엄청 긴 문장도 뭐 아니었으니까. 자, 그러한 사고 과정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고 과정은 이거지, 그치? 어떤 아이디어를 허락해줍니다. 어떤 생각을. 어떤 생각? 그렇지 않으면 뭐야? 상대방을 관찰하지 않았으면 이거라고 얘들아. 이해 되겠어? 상대방을 관찰하지 않았으면 비현실적이거나 제한된 생각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이해 되니 otherwise 얘들아? 자, 이제 해석을 쭉 칠게. 이제 5번 맨 앞에부터 다시. 그러한 사고 과정은 괄호 otherwise 상대방을 관찰하지 않았으면은 by 뒤에 네 개인적인 사고 방식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비현실적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거야. 이거 바로 읽자마자 바로 이해하는 건 쉬운 게 아니야. 이라 실제로 해석은 됐지만 저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게 얘들아. 그냥 간단하게 이해만 해 얘들아. 자, 수학 문제를 푸는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닌 경우 있지라 실제로, 그치?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할게. 그니까 이 문장이 이해가 안 가면 쓰고 이해가 가면 안 써도 상관이 없으리라. 자, 나는 A라는 방식으로 수학 문제를 푼 거고 그리고 상대방이라고 그냥 할게라. 상대라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B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낸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야. 일단은 되겠지 얘들아?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거 다른 사람의 문제 푸는 걸 안 본다고 칠게 얘들아. 그럼 나는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휘승아, 앞에 보는 거야 지금. 공부 안 하는 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계속 책만 보고 있어. 좋은 애들이 공부하는 척 하려고. 내가 걔 호구냐고. 강사를 몇 년 하고 있는데 다 보인다고. 이거를 안 보면은 나는 A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지. 그러면은 얘 이걸 안 본 상태야. 그럼 B라는 방식이 나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니? 책에 있어 지금 답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는 걸 말하는 거야. 난 B로 풀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 되겠어? 그 내 사고방식에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그게 리미티드라고 해라. 제한돼 있다는 거. 이해 됐지라, 그치? 흐름 파악됐니? 그럼 이제 반대로 B가 문제를 이걸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B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어. 근데 나랑 정답이 똑같은 거야. 그럼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 더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얻어가는 거 아니야 얘들아? 어떤 흐름인지 알겠지, 그치? 그 정도 느낌으로만 가져가면 돼. 왜 이거를 예를 안 들면은 unrealistic이랑 limited가 왜 나는지 이해를 못하기가 쉬워 이래 실제로. 그럼 어휘 문제 날아가는 거라고 얘들아 실제로. 그러니까 뭔가가 해석은 됐는데 흐름이 이해가 안 가.
그럼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언어니까 그런 거야, 언어니까. 돼지가 수학으로 치면은 정답은 나왔는데 과정이 이해가 안 가. 그럼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왜? 답이 틀려질 수 있으니까. 과정이 잘못된 거면은. 5번 이해됐니? 이해 안 가면 질문해줘야 돼, 꼭 이따가라도. 자, 6번 갈게, 얘들아, 이제. 자, 컴마 두 군데서 끊어놓자, 일단. 그 하나는 질문을 던져볼게. 문장 맨 끝에 가봐. 쿠드 뒤에는 누가 생략된 거거든? 생략의 원칙은 반복이야. 반복은 생략시켜. 그럼 힌트가 돼. 누가 생략된 것 같아? 조동사잖아, 쿠드는. 그럼 뒤에 동사원형 온다는 거잖아. 그래, 액트부터 웨이까지가 생략돼 있는 거라고, 얘들아. 액트부터 웨이가. 문맥은 그렇게 잡으라는 거야. 아, 문맥을 잡을 때는. 여기까지 돼 있어. 자, 가운데 갈게, 얘들아. 단어, certain이라는 단어는 어떤, 특정한 이 뜻이지, 그치? 특정한 혹은 어떤. 니네가 혹시 확실한이라고 알고 있으면은 그거는 명사 앞에서는 그 뜻으로 못 쓰여, 얘들아. certain은 참고로. 자, 문장 맨 앞에 after all은 이거 우리 연결어 동의어 간 적 없어, 얘들아, 혹시? 결국이란 뜻 아니었어, 얘들아? after all, 결국 나오지? 그럼 이제 해석 치면 되더라. 해석을 칠게. 6번. 결국 너는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야. 하지만 낯선 사람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이걸 말하는 거야. 그거 왜 결국이야? 어떻게든 5번이나 연결시키는 거니까. otherwise를 끌고 오는 거야, 얘들아. 상대방을 관찰하지 않으면 결국 너는 상대방의 방식으로 못하고, 하지만 상대방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되겠어? 그게 결국에 뉘앙스, 논리로 받아들이면 되더라. 그 문장과 문장 간의 그 관계로. 그럼 6번도 또 순서가 잡힐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연결어가 나오면은 무조건 단서야,들아. 이해가 잘 안 가도 출제자 입장에서는. 6번 됐어, 얘들아. 자, 이제 7번 집중해야 돼. 우리가 배운 게 계속 나열되는 것밖에 없어, 얘들아. 문장이 길어가지고. 자, 천천히 갈게, 얘들아. 맨 앞에부터 보자. 아까랑 똑같아. 2번이랑 동명사 주어 하나씩 갈게. 자, 그럼 동사가 누구니, 얘들아? 이것도 생각하고 대답해야 돼. makes지. act가 아니지. 왜? 동명사 주어면 수일치, 단수 취급이잖아, 그치? 그냥 makes가 주어면서 s 빠지면 안 되는 것까지 아는 거 맞지? 지금 다 그치 배운 거 됐어. 자, 이제 그럼 액트까지가 주어야 되나? 이거 되게 헷갈려 순간적으로. 이따가 이런 해석은 이따가 할 거니까. 자, 메이크 뒤에 또 봐봐. 우리 배운 거 또 있어. it 뭐야? 감옥적어. for you 뭐야? 의미상의 주어. to think 뭐야? 집목적어. 됐니, 얘들아? 그러니까 중등부에서 올라왔던 애들은 작년 12월 달에 마스 어법책에서도 엄청 나왔던 거고, 우리 본관에 있었을 때 그 구문독회에서도 이런 거 많이 나왔어, 얘들아. 실제로 너무 많이 나왔다고, 얘들아. 진짜. 그럼 얘들아 봐봐. make 뒤에 봐봐. possible은 왜 형용사 자리니? make 오형식 동사 it 목적어 possible 목적격 보어 ly가 안 되는 거. 그럼 it은 감옥적어 it밖에 안 돼. it 말고는 아무것도 못 나온다, 얘들아. 이것도 강조 진짜 많이 했어, 옛날에 어법 수업 할 때. 거기다 make부터 think까지 해석해봐. make부터 think까지만 해석하는 걸 안 한번 보려고. 얘들아, it은 해석하면 안 되지, 가짜니까. 의미상의 주어부터 해석하는 거지. 해석, 네가 생각하는 거를 가능하게 만든다, 이게 되는 거야, 얘들아. 됐어? 그 부분 해석 순서. 자, 첫 번째 줄 맨 끝에 간다, 이제. 엔드 세모 치고 바로 앞뒤로 동그라미야. 첫 번째 줄 맨 끝에. 얘들아, 엔드 오른쪽에 있는 단어는 imagine의 형용사 보이면서 누구의 동의어 할 때 썼었지? 창의적인 할 때 얘 단어 썼었을 거다, 아마. 그치, 얘 동그라미고, 왼쪽에 radical 동그라미인데, 일단. 자, radical에다가는 뭐라고 일단 써놓냐면, 얘들아, innovative라고 써봐, 일단. radical의 동의어로. innovative 일단 써놔봐. 얘들아, innovative가 무슨 뜻이지? 혁신적인. innovation 이게 명사니까 혁신적인 뜻인데. 자, 여기까지 썼어, 얘들아.
얘들아, 레디컬의 원래 뜻이 뭐냐면은 급진적인 뜻이야. 해석본에도 급진적이라고 나와. 그럼 급진적인의 의미는 뭐야? 빠르다는 거잖아. 근데 빠르게 변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혁신적이라는 뜻도 있는, 가지고 있는 거야. 이해 되겠어요, 얘들아? 왜 내가 얘로 연결시키는 것 같아? 글이 창의력에 대한 글이기 때문에 굳이 혁신적으로 끌고 가는 거라, 얘들아. 얘들아, 창의력이 속도랑 관련이 있는 거니? 없는 거야, 창의력, 속도. 그러니까 급진적이라고 해석이 돼 있지만, 혁신적으로 가는 게 더 좋다고, 얘들아. 이게 창의적인 뜻이니까, 혁신적인 거네. 이해 됐어, 레디컬 설명한 거, 얘들아? 이 두 가지 동그라미가 뒤에 있는 아이디어 꾸며주는 거고, 해석본에는 급진적이라고 나오긴 했다, 얘들아. 근데 뉘앙스는 혁신으로 가라는 거야, 공부할 때는. 그리고 아이디어 뒤에서 그냥 끊어놓는 게 더 편해. 그러니까 대인 앞에서 끊는 거야. 문장이 너무 길어져서. 그냥 뭐뭐보다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 이러면 돼, 그냥. 자, 7번 바로 아래 갈게, 얘들아. 자, 대인 오른쪽 컴마에서 일단 끊어놔. simply 앞에 컴마에서 끊고. 자, 여긴 니네가 떠올려봐. 컴마 앞에 수거가 보이는지 봐봐.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온 거야, 얘들아. 컴마 앞에 수거. 자, 동의어로 쓸게, 얘들아. 유즈드 자리에 어커스텀드가 나와도 된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중요하게 다뤄질 수가 없지만 전치사 2라는 거를 꼭 알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어법 낚인다. 나중에는 여기는 2가 문제로 다뤄질 수가 없어. 지금 뒤에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전치사 2라는 거 같이 익혀주고. 자, 다시 이제 프린트 봐봐. 얘들아, be used to에서 누구 빠지면 안 돼? 비동사 빠지면 다른 뜻이야. 한때 뭐뭐하곤 했다, used to. 그러니까 글 조심하면서 읽으라는 거야, 얘들아. 근데 문제로 나올 이유가 없는 건 또 뭐야? 아니, might가 조동사인데 어떻게 뒤에 used가 오겠니, 그치? 그러니까 다뤄질 가능성은 적은 것 뿐이야, 여기서는. 여기까지 이해 됐어? 그럼 마지막 뭐 해야 돼? 의미는 알고 가야지.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 be used to. 사용하다 뜻이 아예 없다고, 얘들아. 됐어? 거기는 수동태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수거로 가져가는 거야, 이제 그냥. 수거로. be used to. 그럼 거기만 해석해봐. then부터 to까지만. 네가 익숙한 것보다 이게 되는 거야, 이제. 네가 익숙한 것보다. 그럼 이라, 내가 익숙한 건 창의적인 게 아닌 거 아니야? 그래,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야, 이제. 자, 컴마 뒤에 갈게, 이제. 아직 안 끝났어. because 뒤에 볼게. 자, is에다가 가주어라고 써. 여긴 잡긴 힘들거든. 왜냐면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acting에다가 진주어라고 써줘. acting. 얘들아, 문법적인 잘 안 나오지만 동명사도 진주어가 돼, 얘들아.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 받아들이긴 쉬울 거야, 만약 된다고 하면은. to act도 되고. 돼 있어? 자, 이제 act 갈게. 오른쪽에 있는 them은 앞에 있는 ideas를 받기 때문에 복수를 받는 거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게 됨이야. 이시 안 되는 걸 설명한 거야. 또 해석할 때도 필요한 거고 당연히. 그리고 마지막 액트 아웃이 수거야, 얘들아. 아, 액트 아웃이 행동으로 옮기다. 행동으로 옮기다. 액트 아웃. 그러니까 실행하다지,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이거는 뭐 많이 아니까 들으면 돼. 얘들아, 대명사는 무조건 사이에 껴야 된다 들어본 적 있지? act out them 안 된다, 이걸 말한 거야. 대명사는 사이에 껴야 된다. them의 위치까지 공부는 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them이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 out이랑 바뀌면 안 돼. 자, 이제 두 개만 하면 되는데 이건 이제 니네가 아는 거거든. 자, 맨 마지막에 you are watching을 묶어서 someone을 꾸며줘. you are watching 묶어서 someone.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묶는 거. 네가 관찰하는 누군가, 이게 되는 건데 하나는 니네가 잡아야 돼. 됐어, 여기까지, 얘들아. 자, because 뒤에 니네가 이제 알고 있는 구문을 잡아내. 이건 힌트를 주면 바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아예 줄 수가 없어. 나데이버비가 나온 거야, 얘들아. 나데이버비. 됐어, 여기까지. 자, you가 A고 someone이 B가 되는 거야. you가 A고 someone이 B. 자, because 뒤에만 해석해봐. 가주어, 진주어랑 나데이버비 살려서. 이따 내가 한 번에 하면 이해가 바로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시켜보는 거야. because 뒤에만.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네가 아니고 누군가다, 이거라고, 얘들아. 이해 됐어?
액팅 아웃부터 주어로 해석한 거 맞지? 자, 이따가 이제 해석을 완벽하게 다 이제 다 끌고 올 거고, 그 다음에는 딴 거 설명할 건 다 된 거 같아, 일단은. 자, 이제 문장 맨 앞으로 가서 이제 해석을 할 건데, 액트까지가 주어라고 해서 분명히, 그치? 액트까지가 해석을 할게. 낯선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상상하는 것은, 되겠지? 낯선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상상하는 것은, 오른쪽, 네가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거를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 핵심 아니야, 여기? 다른 사람 보니까 혁신적으로 생각한다, 이게 됐으니까. 두 번째 줄, 뭐보다? 네가 익숙한 것보다. 그러니까 네가 익숙해하는 생각보다 더 창의적인 생각, 이렇게 걸리는 거야, 얘들아. 됐지? 컴마 뒤에 이유가 뭐래?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것은 네가 아니고 네가 관찰하는 누군가이기 때문이다, 이걸 말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 됐어? 얘들아, 이 창의적인 행동을 누가 하는 거야? 상대방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을 관찰하면은 너도 창의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걸 말하는 거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아까 이거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 새끼가 푸는 거를 봐야지만 나는 B의 방식을 얻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창의적인 거를. 그거를 지금 문장을 길게 나왔고, 막 감옥적어, 진목적어, 뭐 나데이버 B, 가주어, 진주어, 이런 게 섞여 있는 거. 우리가 배운 게 계속 나열되고 있다고 말하는 거야, 얘들아. 길다고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하면은 생각보다 쉽다는 거지. 그냥 쉽다고는 말은 못하고. 딱 봐도 너무 중요한 문장처럼 보이지라. 문법이나 문맥이나 다, 그치? 자, 이제 맨 위로 올라가자. 제목 봐봐. 자, 창의력을 발휘하는 방법 뭐라고 하면 돼? 일단은 아까 1번에 잠깐 나온 것도 이제 끄집어내려고, 연구 결과니까.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치? 나 자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계속 했던 거, 다른 사람 관찰한다는 거. 이 두 가지, 그치? 그냥 그것까지 가져가야지만 이제 이 글의 핵심을 잡을 수가 있는 거니까. 됐지, 얘들아, 일단? 영작은 두 개 갈게, 얘들아. 2번이랑 7번 갈게. 2번이랑 7번. 됐지? 자, 이제 단어 갈게. 1번으로 올라간 다음에 첫 번째 줄 맨 끝에 가면은 inclined에다가 쓰면 돼. inclined 그 자리에만, 예전에 한 것처럼. 얘랑 마지막에 disposed. 그러니까 얘네들 앞에는 비동사가 있는 거고 뒤에는 to 부정사가 있는 거지, 그치? 처음 쓰는 거 아니지. be apt to 부정사, be prone to 부정사. 그러니까 단어상에 정리할 때 또 막 얘랑 얘가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아니야. be apt to 부정사,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정리할 때도. inclined 자리에다가 그냥 쓴 것뿐이야, 필기 편의상 그냥. 얘들아, incline이랑 유사 철자 누구 있니? 감소하다 할 때. 그래, decline 한번 떠올리면 되는 거고, 그냥. decline은 감소하다 뜻이었으니까, 그치? 자, 1번 넘길게, 얘들아. 자, 2번 갈 건데, 두 번째 줄 그 new 있지, 얘들아. new에다가 쓸 건데, 아니면 1번 아래다가 creative에다 써도 상관없어, 얘들아. 창의적이라는 단어 쓸 거기 때문에. 됐어. 아무 데나 써도 상관없어. inventive랑 이것도 이제 반복이 조금 많아지고 있어, 얘들아. 그지? 어느 순간에 이제 안 쓸 수 있으니까 꼭 외워놔야 돼. 창의적인 뜻이지, 그치? 독창적인, 창의적인. 첫 번째 단어는 invent 떠올리라고 했었지라, 그치? invent. 발명하는 거니까 창의력이잖아, 그치? 두 번째 거는 origin, 기원, 최초의 뭔가를 하는 거는 창의적인 거지, 그치? 됐어? 자, 2번 됐고, 3번 됐고, 4번도 아까 했고, 핸들. 그 다음에 5번, 첫 번째 줄 맨 끝에 가봐봐, 얘들아. limited에다가 쓸 건데, 동사로 쓸게. 동사로. 일단은 우리가 했던 거, 이거 두 개는 알면 안 써도 된다. restrict랑 confine은 우리가 계속 했던 거거든. 나올 때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계속 반복해왔던 거야. 내신 기간마다 아마 제한하다. 이번에도 나온 적 있었을걸. 그 다음 두 개는 써야 됐고, constrain이랑 철자도 비슷해. restrain.
돼 있어. 이거 두 개는 아마 처음 나온 개념이고 2학년인가 어딘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또 한번 강조하는 것 뿐이야. 그냥 위에 것도 모르면 써야 되는데 컴파인 모르는 사람 많이 있을 거야. 실제로 외워놓지 않았으면은 문법은 ED 붙이면 되는 거야. 그냥 단어까지 바뀌어서 어법까지는 안 나와야 되나. 그래서 동사로 그냥 외우는 게 더 좋고. 자, 5번 됐고. 자, 6번 되더라. After all의 동의어 써봐. 결국이라는 거. 이것도 엄청나게 그 반복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쓸게 일단. 이따가 그리고 여기 있는 동의어가 또 한 번 나와 얘들아. 여기까지가 이제 in으로 시작하는 거고 이거 intern이다. intern. 그리고 이 단어도 이따가 연결이 된다 얘들아. ly 붙는 건 얘. 그리고 이제 마지막 at last 마침내. 두 개는 쉬운 건 안 쓴 거 있는데 그냥 말로 언급을 할게. 그건 쓰면 일단 결국 마침내 그 뜻이지. 얘들아 안 쓴 거는 finally랑 eventually 안 쓴 거야 얘들아. 제일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finally랑 eventually는 그냥 안 쓴 거야. 마침내 결국 그 뜻. 자, 6번 됐고, 7번은 아까 설명한 게 다고. 자, 넘기자, 얘들아. 여기가 제일 그 길었던 거고, 그다음부터는 더, 또 짧아. 그 두 번째 타임이 더 짧고, 또. 제일 어려운, 그러니까 제일 긴 거 한 거야, 지금. 자, 15번은 제목 보면 되라. 제목은 그냥 이게 주제인데, 이따가는 조금 더 간추려서 그냥 말을 할게, 얘들아. 자, 15번에 1번 문장 봐봐. 끝에 콤마에서 끊어줘봐, 얘들아. 클래스 이제 뒤에 콤마. 그리고 엔드 세모 치면은 과목들 다 동그라미야.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그냥 동그라미야. 이 수업 시간에 이거야. 그 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과목에 있는 맨 앞에 있는 철자 그냥 딴 것뿐이야. 신경 쓸 필요 없어. 자, 콤마 뒤에가 중요한 거거든. 엠퍼시가 공감이라는 명사고. 엠퍼시가 얘가 핵심 키워드야. 그 다음에 해즈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얘들아, 일단 해석본대로 가져가려고. occupy라고 써봐. 일단 has에다 occupy 차지하다 뜻이야. 차지하다. 얘들아 내가 어떤 뭐를 가지고 있다는 건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이 단어가 아예 차지하다니까 외우면 되고. 자, has 오른쪽 가면은 얘들아 natural place를 해석본에 당연한 위치 이렇게 해놨어. 얘들아 natural이 무슨 뜻이지 원래? 자연스러운 거지. 그게 당연한 거냐 얘들아. 그 당연한이란 뜻이 원래 있고 place는 장소니까 위치라고 해도 되겠고. 그럼 당연한 위치에 있다는 거는 너무도 중요하다 이걸 말하는 거야 얘들아. 그럼 공감이 중요하다 이게 나오고 있는 거라고 결국에는. 자, 해서 그냥 칠게 맨 앞에부터 과학이랑 기술이랑 공학이랑 수학 수업 시간에서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다른 말로 하면 공감은 너무도 중요한 거다 이걸 말하는 거야 얘들아. 그 핵심이 등장을 한 거야 어쨌든 간. 자, 2번 갈게 얘들아. 맨 앞에 it은 공감을 받는 it이야. 엠퍼시를 받는 it이다 참고로. 자, it 오른쪽 보니까 integral 나왔지 얘들아. 중요한 나오잖아. 그래서 오늘은 동의어를 한번 안 갈 거야 얘들아. 한 바퀴 한번 돌았잖아 그치? 예전에 한 번에 쭉 하고 그 한 세 번씩 나왔어. 세 번 그치? 그래서 다음에 나오면은 이제 갈게. 그때도 조금씩도. 자, 가운데 콤마에서 끊어줘. 뭐 콤마 뒤에 that 안 되고 수일치 보고 위치가 앞에 있는 디자인 씽킹을 봤기 때문에 센터를 뒤에 s를 붙이고 있는 거야 얘들아. 그래야 누구의 동의어로 센터를 썼었어 혹시? 포커스 온. 그치, 센터를 온 항상 써왔잖아 그치? 그게 나오고 있는 거고 초점을 두다. 포커스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당연히. 자, 센터를 온 뒤에 apply 적용하다 알지 그치? 창의력을 적용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자, 크리에이티비티 뒤에서 끊자. 창의력 뒤에서 한번 끊어. 뭐뭐하기 위해서 투부정사가. 그래서 그냥 끊어 읽은 거니까 엔드세모 치면 앞뒤로 동그라미고 솔브랑 리얼라이즈 문제점을 깨닫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밖에 안 되고 거기는. 자, 그럼 이제 문장 맨 앞으로 갈 건데 얘라 디자인 씽킹은 그냥 디자인 사고 이렇게 나온다. 어렵게 가져갈 필요 없어. 해석 칠게.
그것이 아니야. 공감은 디자인 사고를 가르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할 때 공감은 중요하다. 이게 된 거야. 그치? 컴마 간다. 위치. 디자인 사고는 뭐 하기 위해? 문제를 깨닫고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력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하려고 하면 창의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창의력에 초점을 둔다. 이거 말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 됐어?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야,더라? 창의력을 위해서는 공감이 중요하다. 이거를 지금 길게 늘리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고, 또. 됐지, 얘들아? 그러니까 디자인 씽킹이 중요한 건 아니야, 진짜. 공감이 중요하다. 이것만 끌고 가면 되더라. 창의력을 위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문제점 해결하려면. 자, 3번 갈게, 얘들아. 가운데 컴마에서 끊어줘. 스튜던트 앞에 컴마. 그리고 이제 문장 맨 앞으로 오면 되더라. 맨 앞에. 자, in older to에다가 얘는 그냥 한 번은 해보려고 해더라. 아직까지 한 번도 이걸 말한 적이 없어가지고 in older to랑 동의어인데 so as to, to 동사 원형을 말한 거고 in older랑 so as랑 같이 배워. 자, 여기를 괄호를 치면은 in older도 괄호를 쳐놔야 돼. 얘라 왜 괄호 친 거야? to 부정사만 나와도 뭐뭐하기 위해서 뜻이 있잖아, 그치? 됐지? 뜻은 말한 거다, 이미. 뭐뭐하기 위해서란 뜻이야, 얘들아. 됐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다시 문장 맨 앞에 가면 5월 세모 치면은 바로 앞뒤로 동그라미. 오른쪽에 identify, 왼쪽에 imagine 동그라미인데, 자, identify에다가는 come up with라고 써줘, 얘들아. 빈도가 너무 높은 수거라서. 같은 뜻. identify의 동의어, come up with. 얘라 come up with가 생각해내다 외우잖아. 찾아내다. 같은 뜻. identify, 생각해내다, 찾아내다. 해석본에 찾아내다라고 나왔을 뿐이야, 얘들아. 해석본대로 가는 게 더 편하니까. 자, identify 오른 챌린지는 문제란 단어가 있어, 얘라 원래. 문제. problem의 뜻이 있어, 얘라 원래가. 자, 챌린지 뒤 묶자, 얘들아. 세 단어. to be, address를 묶은 다음에 챌린지를 꾸며주면은 얘라 명사 뒤에 to 부정사 묶는 거 다 들어본 적 있잖아, 그치? 그럼 얘라 어드레스가 아까 말한 거 얘야, 얘들아. 다루다 뜻이 있어, 얘라. 다루다. 어드레스가 다루다. 아까 하나 더 나온다고 했었잖아, 그치? 그럼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 게 얘라 문제점은 우리가 다루는 거고 문제점은 다뤄짐을 당하는 거지. 괄호 보여? 수동태. 다뤄져야 하는 문제점. 챌린지가 꾸민받는 명사와의 관계 잡는다고 하잖아, 그치? To address가 아니다를 지금 설명한 거야, 얘들아, 거기는. 자, 이제 컴마 오른쪽 가볼게, 얘들아. 얘라, put이라는 단어는 내가 아마 place가 동의어라고 말한 적이 있을 거고 put은 어떤 식으로 쓰인다고 했지, 얘들아? put A 전치사 B 이렇게 쓰인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또 한 번 나온 거야. themselves가 A고 그 뒤에가 다 B고 into 뒤에는. 됐어? 자, 두 번째 줄에 뭐 end는 앞뒤로 동그라미야. circumstance랑 lives지. lives가 아니지. life의 복수니까. 자, 이 두 가지 동그라미가 of others에 걸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삶, 다른 사람들의 환경. circumstance는 environment 맞지라, 그치? 환경이란 뜻이지. 여기까지 됐어, 일단. 자, 그럼 이제 컴마 오른쪽 봐봐. 첫 번째 줄 가운데 컴마 오른쪽. 얘라 컴마 오른쪽에 글의 핵심이 나와, 실제로. 그럼 누구 때문에 여기는 글의 핵심이다라고 잡을 수 있어? have to 나왔잖아. must, 뭐뭐 해야만 한다. 그리고 컴마 뒤에 읽은 다음에 왜 핵심이랑 연결되는지를 니네가 먼저 느껴봐야 되더라. 해석은 쉽잖아. 한번 해봐, 속으로. students부터 끝까지, others까지만. 핵심까지 연결시켜야 됐고. 자, 할게, 얘들아. 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어디다가 놔둬야 된대? 다른 사람들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환경에 놔둬야만 한대. 여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야? 공감. 맞아, 얘들아. 불우한 이웃의 상황을 생각하면 공감하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해가지고.
그래, 핵심이 등장하는 거, 뭐, 등장하고 있는 거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have to 뒤에는 공감해야 된다 이 내용이랑 똑같은 거라고 얘들아.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놔두는 거니까 지금 핵심 맞지 그치? 그 댐이 되면 안 된다. 자기 자신을 놔두는 거라고 얘들아. themselves 당연히 어법 문제 돼 있으니까 생각하고 풀라는 거야. 그 익숙한 걸로 답을 찍지 말고 절대. 자 이제 해석을 맨 앞에부터 칠게. 한번 괄호부터 갈게. 다뤄져야 되는 문제점을 상상하거나 찾아내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의 삶과 환경에다가 놔둬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문제점을 발견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라고 얘들아. 누구의 중요성? 공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맞지? 자 이제 4번 갈게 얘들아. 데이는 그 스튜던트를 계속 받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sk는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야. 대표적인. 그럼 themselves가 간접 목적어고 따옴표가 끝까지가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야.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물어야만 한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진짜로. 자 여기도 themselves다. 그치, 남들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지 나한테 질문하는 거야. 왜? 내가 공감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따옴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데 그 두 번째 따옴표 봐봐. 두 번째 이제 따옴표 what is 나오는 거. 이거는 이제 해석할 때 필요한 거고. 자 봐봐들아. what 블라블라블라블라 like. 그러니까 문장 맨 앞에 what이 있고 끝에 like 있는 거 보이지 일단. 그치? 됐어 얘들아. 얘라 날씨 물어볼 때 뭐라고 하지? How is the weather 그러기도 하고 What is the weather like 라고 하기도 한다고 얘들아. What이랑 like는 한 단어로 뭐야? How로 해석하는 거라고. How로. 이건 나중에 독해할 때 치고 나가기 편하기 때문에, 아니면 어색하게 해석이 되더라. 뭐뭐처럼 무엇처럼 보인다 이게 아니라고 얘들아. 그럼 거기 잠깐 해석해봐. What부터 like. 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거라고 하더라. 그의 상황이 무엇처럼 보입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됐지 이해는? 자 마지막 줄 make가 5형식 구조인 건 눈으로 한번 봐. is이 목적어고 better이 목적격 보어야. 그럼 is은 앞에 있는 situation 받는 거야. 그의 상황을 더 좋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어법 문제가 아니고 해석을 빨리빨리 치고 넘기라는 걸 말하는 거야 얘들아. is이 누구를 받는지 잡으면서. 자 그럼 해석한 다음에 질문 하나 던질게 얘들아. 해석할게. 학생들은 그들 스스로한테 따옴표 이 사람이 무엇을 느끼고 있지? 그의 상황은 어떻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상황을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지?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럼 지금 3번에서 아까 뭐라 그랬지? 학생들은 뭐 해야 된다 그랬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놔둬야만 한다 그랬잖아. 4번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건 뭐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 거 아니야 되나? 그럼 지금 3번이랑 4번은 똑같은 내용이라고. have to가 나오면서 뭔 말하는지 되겠어 얘들아? 그러니까 4번의 ask부터 끝까지는 3번의 put부터 끝까지랑 똑같은 내용이라고 얘들아 결국. 자 뭐 질문하는지 알겠어 얘들아? 4번 앞에 연결어 누구 쓰면 돼? 얘라고. 얘 아까 이제 빨간색. 즉 이해했어 얘들아 지금 내가 한 말? 그럼 니네가 나중에 공부할 때는 얘를 넣고 해석을 해보는 거야. 어색한지 안 어색한지. 지금 짧게 해봐. 3번 끝에 학생들은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즉 이런 질문 해야만 합니다. 이거랑 똑같은 흐름이잖아 그치? 이해되겠어? 무슨 말 했는지. 그러면서 4번은 자연스럽게 순서가 잡히는 거야. 그 4번이 더 구체적인 내용 아니야? 따옴표처럼 질문하는 게 그치? 자 4번 넘길게 얘들아. 딴 건 중요한 게 없으니까. 자 5번 갈게. from부터 reflection까지 묶어줘 일단. from부터 reflection 묶어서 insight를 꾸며주면은 명사 뒤에 전치사 묶은 거는 안 어려운 거고. 얘들아 insight 어디를 보는 거야? insight니까 안쪽 보는 거 맞지? 통찰력 돼 있어. 뜻이 통찰력 맞지? insight 통찰력이 뭔데? 안쪽까지 꿰뚫어 보는 게 통찰력이잖아 그치?
자, 과로 간다. 지금 과로 묶은 거. 리플렉션은 생각이라는 뜻이 있는데, 생각, 리플렉션이 왜 그 뜻이 있냐면은, 휘승아 정신 차려라. 리플렉트가 생각하다 뜻이 있어라, 동사로 실제로. 그래서 그걸 알면 쉬운 거지만 그걸 모르니까 어려운 거가 되겠지, 그치? 일단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거고. 자, 리플렉션 뒤에서 끊어줘. 뭐뭐하기 위해서의 투부정사니까 끊어 읽은 건데 어드레스가 나왔네 한번 또, 그치? 다루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걸리겠지 거기는. 자, 어드레스 뒤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마. 해석 본대로 가는 것 뿐이야. 솔루션 베이스드가 해법 기반 이렇게 그냥 나와. 해법 기반, 솔루션을 베이스로 하는 거니까 해법 기반 사고 이렇게 나와, 싱킹까지. 그냥 해석본대로 가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얘들아. 뭐 중요한 거 없어, 그렇게 그 솔루션 베이스는. 자, 이제 괄호 묶은 데 봐봐. 괄호 묶은 데, 얘들아, 순서별 단서가 돼야 된다고 하면 이해하겠어? 괄호만 봐봐. 괄호 누구? 도우주 나왔잖아. 도우주 대세 복수잖아. 그럼 그러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야? 4번의 따옴표. 4번의 따옴표 뭐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 얘들아? 이 사람 어떤 상황이지? 그 상황이 어떻지? 그걸 도우즈 리플렉션스로 받아주고 있는 거라고, 얘들아. 그럼 순서별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엄청 쉬운 거라는 거지, 그치? 대시 도우즈고 디스는 디즈잖아. 그니까 디즈나 도우즈가 나와도 앞문장을 받으니까 이건 똑같이 공부하는 거라는 걸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야, 얘들아. 대 디스만 떠올리지 말고. 그럼 4번이랑 5번은 문장 맨 앞에 있는 대이로는 순서 못 잡는 거다. 다른 걸로 잡아내는 거야 지금 다, 그치? 자, 해석할게. 5번, 학생들은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나온 통찰력을 사용합니다. 뭐 하려고? 해법 기반 사고를 다루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투부정사 뒤에 뭐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얘들아. 해법 기반 사고를 다룬다. 말도 안 되게 이상하게 써놓은 거밖에 안 된다고, 얘들아. 그럼 5번은 어떻게 읽는 거야, 얘들아?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모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한 생각에서부터 통찰력을 얻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자, 질문 하나 던질게. 괄호 봐봐. from 뒤에를 도우줄 리플렉션을 한 단어로 바꿔봐. 얘라, 그러한 생각이 4번의 따옴표의 생각이었지. 이 글에 있는 단어야. 한 단어로 뭐니? 임패시가 되는 거지. 공감이지. 그러한 생각은 공감 아니야? 그럼 통찰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공감에서부터 오는 거다, 이걸 말하는 거야,들아. 그럼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는 거야? 공감에서 해결하는 거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목에 나왔잖아. 과학에도 문제가 있고 기술에도 문제고 공학, 모든 분야에 문제점이란 게 등장하는 거 아니야? 그땐 공감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다. 이해 되겠니? 아까 14번 지문은 창의력에 대해서 말한 거고, 얘들아. 그러니까 아까 14번도 공감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거. 14번은 창의력에다가 포인트를 둔 거고, 15번은 공감에다가 포인트를 두는 거야, 얘들아. 베이스는 똑같아. 어떤 거? 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는 거는 똑같은 거라고, 얘들아. 14번, 15번 지문이. 14번은 창의력으로 가는 거, 15번은 공감으로 가는 거. 이 차이라고, 얘들아. 베이스가 비슷하다는 거야, 지금 말하는 거네. 이해 됐어, 여기도, 얘들아? 자, 5번 넘길게. 6번 갈게. 가운데 콤마에서 끊어. 여기까지가 문장 맨 앞에 있는 through가 영향 주는 것뿐. 뭐뭐를 통해서 이거야, 일단. 자, 콤마 뒤에 아이덴티파인 아까 나온 거니까 넘길 거고, 아까 말한 그대로 way 뒤에 무조건 묶자고 했지? 또 묶어. day부터 끝까지 묶어서 way를 꾸며주면 돼. 무슨 무슨 방식 이거지. 그리고 way 앞에 있는 specific은 뭐 특정한, 분명한 뜻도 있지만 특정한의 뜻으로 더 많이 쓰일 거야 아마. 근데 특정한 게 분명한 거랑 같은 뜻이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치? 자, 질문 던질게. 괄호 묶은 거 완전 불완전 분석해봐. 엄청 쉬워 분석은. 이라, 데이가 주어고 솔브가 동사고 프로블럼이 목적어 아니야? 완전 맞지? 자, 또 질문 간다. 웨이 뒤에 생략된 단어. 그럼 이렇게 웨이 뒤에 누구 못 와? 하우 못 오지? 하우는 무조건 누구라 그랬지? 인 위치. 근데 전치사 종료 외우려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 위치가 안 된다가 포인트지, 그치? 대신 되는 거고, 그치?
관계부사 맨날 말한 거. 돼 있니 얘들아? 웨이도 설명 뭐 두세 번 들어갔던 것 같아 그 전에, 그치? 자, 원래 괄호 묶여있는 거 봐봐. 6번 원래 묶여있는 거 얘들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냥 외래어지 거는 인콰이어리는 조사란 뜻인데, 단어 뜻을 지금 막 외우라는 건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은 얘들아, 브레인스토밍이랑 인콰이어리가 왜 나왔는지 생각해봐. 이 글의 핵심과 그 연결시켜가지고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얘들아. 오히려 얘들아, 브레인스토밍이 뭐야? 조사는 아니까 사람들 모여서 자기 생각 막 왔다 갔다 교환하는 거 아니야? 그럼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뭐를 알 수 있지? 상대방의 생각을 알면서 공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오는 단어라고 얘들아. 그럼 문장 맨 앞에 봐봐.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이거지. 그럼 어떤 과정이라는 거야? 상대방의 생각을 알아내서 공감할 수 있는 과정, 이거를 말하는 거라고 얘들아. 흐름 잡을 땐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해석을 치고 넘길게. 다양한 과정, 상대방의 생각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공감할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이나 조사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컷마디에 학생들은 데이 스튜던츠가 계속 뭐 한대 얘들아? 과로 그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특정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럼 또 질문, 특정한 방법 어떻게 찾아내? 6번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잖아. 근데 이게 어떤 과정이라고 했어? 공감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잖아 얘들아. 왜? 괄호 안에 브레인스토밍이나 인콰이어리가 나왔기 때문에. 아니, 설문조사하면 상대방의 마음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래, 그거밖에 안 되는 거라고. 무조건 한 문장 한 문장을 핵심이랑 연결시키면서 읽으면 훨씬 더 이해력이 더 좋아져 얘들아. 훨씬 왜 썼는지가 더 잘 보인다는 거지. 6번 넘길게 얘들아 일단은. 자, 7번 간다. 컴마에서 끊어주고 일단. 자, 엔드가 두 개가 나오니까 먼저 둘 다 세모 쳐놓자 얘들아. 첫 번째 줄에 앞쪽이랑 뒤쪽에 하나씩 나오잖아. 자, 앞쪽에 엔드는 바로 앞뒤로 동그라미, 테스트랑 디자인. 자, 오른쪽에 엔드는 느낌은 오지 얘들아, 그치? 메이킹과 씽킹이겠지 일단은, 그치? 결론부터 보면은. 자, 이제 구조는 됐고 단어 갈 건데, 컴마 왼쪽에 프로토타입이 아래 원형이라고 나오잖아. 근데 우리 원형이라는 한국말만 보면은 뭐를 떠올리니? 동그란 모양이 떠오르잖아, 그치? 그 원형이 아니야 얘들아. 얘는 본바탕이란 뜻이야. 밑바탕, 본바탕, 그 원형. 그러니까 원이 그 원래 할 때 그 원을 말하는 거라고 얘들아. 동그란 게 아니고. 그래서 프로토타입의 동의어가 모델이야. 모델, 마들 있지 마들, 모델. 밑바탕, 뭐 밑그림, 뭐 약간 베이스의 느낌으로 가져가는 거야 얘들아. 이해 되겠어? 본바탕이라고 하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오른쪽 가면은 얼티메이트라는 단어 보이지 얘들아. 자, 이제 아까 쓴 거 얘들아, 얼티메이틀리가 뭐였지? 결국이잖아. 얘 다른 말로 바꿔치기 하면은 궁극적으로, 그 뜻이야. 궁극적으로 온 게 결국인 거 아니야? 그래, 형용사 궁극적인 그 뜻이라고. 그래가지고 연결은 되잖아, 그치? 완전히 1대1 매칭은 아니지만, 결국이라고 외웠기 때문에 바로 매칭은 안 되지만, 결국이 궁극적인 거잖아, 그치? 그럼 궁극적인 사용자, 이게 되는 거라고 얘들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단어의 양이 늘어나면은 새로운 단어를 외우는데 엄청 수월해져 진짜로 얘들아. 그럼 궁극적인 사용자에 대해서 생각한대. thinking about이니까 이게 왜 나와? 얘들아 봐봐. 핸드폰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지? 고객을 위해서 만들지. 그럼 어떻게 해야지 좋은 핸드폰이 나와? 고객과 공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궁극적인 사용자를 생각한다는 거는 공감 때문에 나온 문장이라고. 지금 만드는 사람 입장을 보는 게 아니잖아 모든 물건은, 그치?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 거 공감하다 때문에 나오는 문장이고. 맞지, 그치? 자, 아래줄로 내려가 봐. 자, 두 번째 줄만 해석해 봐. 두 번째 줄만 하면 돼. 사용자를 마음 안에 놔둔대. 공감 아니야 또? 그치? 그러니까 엄청 쉬운 단어들이지만 핵심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럼 빈칸 뚫면 되는 거 하더라. 쉬운데 핵심이니까. 그리고 보기에는 어려운 단어로 막 바깥치기 하면서 보기를 내면은 변별력 있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왜 풀 수 있어? 핵심이 글의 핵심이 빈칸이 뚫리기 때문에. 단어만 알면은 정답 집어낼 수 있다는 거지. 객관식이라는 전제조건 하에.
자, 이제 단어 하나 가야 돼 또 얘들아. 첫 번째 줄 맨 끝에 봐봐. 첫 번째 줄 맨 끝에 가면은 그 modification 보이잖아 얘들아. 여기다 그냥 쓸게. 동사의 형태가 떠올라야 되더라. 얘들아, modify 공부한 적 있어 혹시? change 아니었어 얘들아? 그래, 얘를 알았다면은 철자가 조금은 뭐 변형되지만 tion으로 끝나잖아, 그치? 수정 이렇게 나온다고. 바꾸는 게 수정하는 거니까. 그럼 making modification 뭐라고 해석해? 수정하다라고 얘들아. 누가 수정을 만들다 이지라래, 그치? 수정하다. modify 본 적 있지, 그치? 자, 그럼 이제 해석을 칠게 얘들아. 7번 맨 앞에부터 갈게. 데이는 계속 이제 학생들이니까 학생들은 그들의 본바탕을 디자인하고 테스트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 단계를 한번 테스트해봅니다. 이걸 말하는 거야. 뭐 하면서? 궁극적인 사용자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두 번째 그 사용자를 마음속에 둔 상태로 수정도 하면서, 그러니까 물건을 이제 맨 처음부터 만든다는 게 지금 프로토타입을 말하는 거야 얘들아. 그때 이제 만들기 막 시작하겠지? 근데 만들다 보니까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잖아. 어? 이렇게 만들면은 상대방이 불편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수정을 한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라 얘들아. 근데 핵심은 공감한다는 거를 이제 키워드로 가져가면서 읽어내야 되는 거 당연히.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 봐 얘들아. 맨 위에 제목. 얘들아, 공감의 중요성이 가장 중요한 단어지. 그 키워드 맞지? 얘들아, 아래 수학 내용 나왔니?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너무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여기 꽂히지 말고 그냥 모든 문제점은 공간부터 중요한 거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라 얘들아. 그렇잖아. 여기 수학 내용 안 나왔는데 그냥 1번에 그냥 매스가 나온 것 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과목을 너무 포인트로 두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감이 중요하다 요 정도로 가는 게 더 포괄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도 있는 거라고 얘들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 핵심 얘들아. 그러니까 핵심 쓸 때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거 쓰면 안 돼 얘들아, 굳이. 자, 됐지 일단 설명은. 자, 이제 단어 몇 개 가고 쉴게. 1번 맨 끝에 가면은 emphasis라는 단어 핵심 키워드 나왔잖아. 자, 동의와 하나만 쓸게 얘들아. 철자도 좀 비슷해. 이거 S다, S. S-Y-M. sympathy. 공감. 똑같은 뜻이야 얘들아. 엠퍼스랑 됐어? 그 다음에 2번은 가운데 보면 센터리라는 단어 있잖아. 포커스는 안 쓰고 컨센트레이트만 쓸게. 집중하다, 초점을 맞추다 할 때. 전치사 오는 당연히 같이 오는 거다. 여기 온 것처럼. 포커스는 너무 쉬운 거니까 굳이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얘라 2번 맨 앞에 인테그럴은 내가 오늘은 안 간다고 했기 때문에 집에서 공부할 땐 한번 떠올리면서 해줘야 되더라. 그래도. 자, 3번은 아까 됐고, 4번도 됐고, 5번 됐고, 6번도 됐고, 자, 7번도 됐는데, 자, 봐봐. 이거는 하나만 잡고 갈게더라. 일단 쓰면 되더라. 어디에 쓰냐면은 그냥 1번 맨 끝에 emphasis에다가 쓰는 게 제일 무난할 수는 있어. 그냥 동사 하나 쓸 거야, 동사. 그리고 그냥 나온 김에 유사철자도 그냥 쓰는 건데 일단 써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쉴게. 철자가 좀 많이 이 부분이 이제 바뀌는 거지. 약간 이 부분이 이제 달라지는 거지. 얘라 위에 있는 게 여기 있는 엠퍼스랑 거의 철자 똑같이 나가는 거 맞지? 일단 얘가 공감하다고 아래 쓴 빨갱이는 강조하다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 단어까지는 솔직히 안 해도 상관없어. 근데 이 단어는 니네가 오히려 더 많이 본 단어일 거라고 얘들아, 강조하다. 이 동사를 일단 알고는 가라고 얘들아. 왜? 공감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동사 같은 것도 보기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emphasize를 이용해서 영작 서술형 같은 게 나온다는 건 아니야 얘들아. 보기에 이런 단어가 나올 때 바로 빨리 해석을 쳐낼 수 있게끔 핵심이랑 연결시키면서 공감하다라는 뜻이야, 공감하다. 데이트 얘들아, 일단 쉬어. 고생했어. 아, 2번. 아, 미안. 3번. 아, 3번, 7번. 앞에 번도 말 안 했나, 그러면? 3번, 7번. 영작은 3번, 7번. 봐봐, 16번. 아, 그리고 얘들아, 그,
다음 주 화요일은 추석이라서 안 오는 거잖아. 그치? 그럼 다음 주 목요일날 오는 거잖아. 그래서 근데 이건 뭐 욕해도 어쩔 수 없어. 숙제 검사는 화요일날 할게, 얘들아. 숙제 검사. 그러니까 이유는 대충 알지? 숙제 검사를 화요일날 안 하잖아? 그럼 니 화요일날까지 진짜 아무것도 안 해놓고 있을 수도 있어, 진짜로. 그리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엄청 급하게 대충 할 수가 있거든, 못 해오거나. 그게 목적인 것 뿐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화요일날까지 하는 게 원칙이고, 정말로 막 화요일날 조금 못한 거 수요일날 내고 뭐 이 정도까지 내가 이해는 해줄게, 나 대신에. 뭔 말하는지 알겠지? 그냥 문자 한번 다시 보낼 거야. 그래서 숙제는 원래 패턴대로 하고 있어야 된다, 얘들아.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날은 숙제 검사 없이 그냥 바로 수업을 하려고 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수업 끝나고 그냥 바로 가고. 자, 16번 봐봐, 얘들아. 자, 제목을 또 보면은 어떤 문제점에 직면했는지를 알기만 하면 되는 거겠지, 그치? 당연히. 자, 이제 1번으로 갈게, 얘들아. 맨 앞에 주어 보면은 프로듀스의 명사라는 느낌은 들지, 얘들아. 근데 생산성이야. 생산이 아니고. 생산, 그러니까 낮은 생산성 회사.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은 회사.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치? 자, 동사 수동태. are located. 수동태를 다 잡아놓고. locate가 무슨 뜻이냐면은 위치시키다 뜻이야. 얘들아, 사람들이 회사를 여기저기다 위치시키는 거 아니야, 그치? 회사는 당하는 거. 그러니까 수동태고 뒤에 명사도 없고. 단서를 여러 가지로 잡아야 되니까. 자, 관계부사 묶자, 얘들아. where부터 끝까지 묶어서 industry 꾸며주는 관계부사. 그럼 뒷문장이 완전해야 되겠지, 또, 그치? 자, demand가 주어인데 수요란 뜻이야. 수요와 공급할 때 수요. 그리고 is가 동사, 당연히. 비동사 뒤는 우리가 보어라고 항상 하잖아, 그치? 이 형식의 완전한 문장이니까 또 위치는 안 되고 in 위치는 되겠지, 또. 뭐 that도 되고. 자, 이제 끝에 5월 세모 치면 앞뒤로 동그라미인데, 얘라 오른쪽은, 그러니까 falling이랑 stagnant가 동그라미야. stagnant가 아래 나오잖아, 얘라, 그치? 그냥 단어는 바로 그냥 두 개만 쓸게, 얘라, 동의어로. 정체된, 그 뜻이야. stationary랑 그리고 static이란 단어가 나중에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니까 정체된,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정체된. 그게 침체지, 그치? 침체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falling은 그냥 감소하다 시리즈 떠올리면 되는 거야, 얘들아. 떨어지는 거니까. 그건 이따 갈게. 자, 해석 맨 앞에부터. 생산성이 낮은 회사는 종종 어떤 산업의 위치가 된대? 수요가 침체가 돼 있거나 떨어지고 있는 산업의 위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뭔 말이야? 이라, 수요가 많다는 건 누가 많은 거지? 소비자가 많다는 걸 말하는 거지, 물건 살 사람. 그럼 소비자가 지금 정체가 돼 있고 떨어진대. 그럼 물건을 더 만들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생산성은 낮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대체 1번 내용, 얘들아. 자, 2번 갈게. 당연히 또 디스니까 순서별 그 단서 잡으면서 앞문장 받는 거. 문맥은 이따 풀 테니까. 그리고 due to에다가는 owing to라고 하나만 써주면 돼. 동의어. due to. 그니까 because of지, 얘들아, 원래, 그치? because of랑 같은 뜻이지? 뭐뭐 때문에. due to, because of. 됐어, 여기까지. 자, fact 뒤에 묶어, 얘들아. that부터 comma까지 묶어줘. demand까지 묶어서 fact를 꾸며주는 거고, 명사 뒤에 then 묶은 거고. 자, 이제 방금 괄호 봐봐. 천천히 칠게, 얘들아. plant는 factory의 뜻이 원래 있다, 얘들아. 공장. plant가 공장. 됐지? 자, need 뒤에 봐봐. need는 원래 to 부정사가 오는 건데 수동으로 왔지, 또. be built. 왜? 주어가 공장이면은 build를 당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래, 거기 빌드가 되면 안 되는 게 조금은 까다로울 수가 있겠지. 우리는 2 뒤에 동사원형만 보잖아. 근데 수동태로 와야 된다는 거니까 까다로울 수가 있겠지, 당연히, 그치? 자, 빌트 뒤에서 한번 끊어줘. 뭐뭐하기 위해서의 2 부정사에서 끊어읽기 한 거고. 자, 미시라는 단어 우리 누구의 동의어로 항상 나오지, 이제? 충족시키다 뜻으로 나오지, 그치? 만나다라고는 거의 안 나오지. 그냥 나왔으니까 두 개 더 쓸게. 이것도 처음 나오는 건 당연히 아닐 거야, 그치? gratify랑 fulfill까지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돼 있어, 얘들아. 얘들아,
need이란 단어가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나왔으면은 need랑 같이 나왔을 거야. need랑 need이랑 어울리는 명사가 대여섯 가지밖에 없어. 그 중에 하나가 또 demand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need 뒤에 demand가 나오는 무조건 이 뜻이라고 얘들아. need, demand 다 같은 뜻. 그럼 해석해봐. meet new demands.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말이 뭐야? 새로운 고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기만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얘들아. 얘들아, 공장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지. 왜? 1번 끝에 수요가 정체가 돼 있다며. 더 이상 고객이 없어. 근데 공장을 왜 더 만들어? 물건을 더 만들 필요가 없는데. 그거밖에 안 되는 문맥이고. 자, 콤마 뒤에서 그냥 끊어넣어도 돼. but 앞에서. 뭐 두 번째 줄은 그냥 이따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괄호 봐봐 이제. 자, that 뒤에를 분석해봐. 완전 불완전을 분석해보라는 거야 일단. 완전인지 불완전인지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쉽진 않아 얘들아. 근데 느낌은 완전이라고 올 수가 있는 게 수동태로 끝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자, 정확히 가면은 plants가 주어고 당연히. 이제 need가 동사잖아, 그치? 자, need는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이런다고 또. 그럼 투부정사가 목적어절이 되는 거야. 아, 목적어가 되는 거야. 즉 주어 동사 목적어로 완전하다 이렇게 가정하는 게 제일 정확한 거야,들아. 됐지? 그러니까 that은 무슨 뜻이야? 동격의 that이라고 또. 위치가 안 되는 거. 니네가 생각해도 이번에 동격의 that이 좀 심하게 많이 나오지 않니? 솔직히 말해서, 그치? 그럼 한 문제는 진짜 다뤄질 수도 있어. 예전에도 나오긴 나왔지만 예전에는 두세 번 정도 나왔어 아마. 그 지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이 정도 나온다고 얘들아. 위치가 안 된다가 포인트야. 위치는 뒷문장이 불완전이기 때문에, 그치? 해석은 7개들아. this 앞문장, 앞문장 뭔데? 수요가 정체돼,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은 회사가 수요가 정체돼 있는 산업에 있다는 거. 이거는 뭐 때문이래? 어떤 사실 때문이래. 자, 대절 간다. 새로운 공장들은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건설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럼 공장이 건설이 안 돼. 그럼 물건을 더 안 만들어.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성이 낮아.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 뿐이라고 얘들아. 복잡하게 가져갈 필요가 없어. 너무 복잡하게 가져가면 말이 또 꼬이게 돼 있어 얘들아. 자, 벗 뒤에 갈게. 하지만 그것은 또한 뭐 때문이래? 어떤 인간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대.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니? 벗기가 중요한 거니까 어떤 인간에 대한 문제로 연결되겠지. 생산성이 낮다는 게 맞지 얘들아? 벗기가 중요한 거니까 벗기의 흐름으로 연결돼야 될 거 아니야 3번부터는. 자, 3번 갈게 얘들아. 다잉이란 단어를 제목이랑 연결시켜봐. 저물어가는 이거 아니겠니, 그치? 죽어가는 이거니까, 그치?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얘들아, 얘는 무슨 뜻이야? 이미 죽은 거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될 수가 없어 다행이랑. 얘는 이미 망한 회사가 되는 거야 대드면은. 얘는 이제 망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동의어는 아니라고 해라 그래도. 자, 이제 동사 자리 봐봐. 3번 수동태 be managed. 주어가 industry니까 manage를 당하는 거고 사람이 manage하는 거잖아. 자, manage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operate라고 하나만 써줘. 거기서 관리하다가 아니고 운영하다 뜻이야. operate. 그러니까 관리하는 게 운영하는 거랑 같은 맥이지, 그치? operate. 운영하다. 자, 이제 manage 뒤에 가면은 중학교 때 배운 as 원급 as는 눈에 보일 거고 일단, 그치? as 원급 as인데 중학교 때 문제는 뭐가 나오니? 원급입니까? 비교급입니까? 이게 중학교 때 문제야들아. 그러니까 more efficiently가 되면 안 되는 거는 고등학교 때는 웬만하면 안 나온다고. 그럼 고등학교는 포인트가 뭐로 가?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로 가는 거야,들아. 그럼 여기 ly가 붙냐 안 붙냐 이걸로 이제 초점을 잡아주는 게 고등학번 문제 유형이야,들아. 대해서 more은 붙으면 안 된다는 건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거야,들아. 그러면은 as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들아, 첫 번째 as를 없애, 얘들아. 첫 번째 as를 없다고 보는 거야. 문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면은 누구 뒤에 ly가 나왔지? 수동태 뒤에 ly가 나오는 거야,들아. 우리 be 플러스 pp 사이는 무조건 부사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as 용법 때문에 efficiently가 중간에 있던 게 뒤로 빠졌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왜 LY인지 잡기가 쉬워지는 거라고. LY가 빠지면은 efficient가 더 그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어라. 그냥 형용사가. 근데 문법은 법이잖아, 그치? 그래서 분석하는 그 이론을 설명을 한 거하더라. 그 두 번째 as만 뭐뭐만큼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첫 번째 as는 없다고 보는 거야, 해석을 할 때도. 두 번째 as는 뭐뭐만큼이라고 해석하는 거. 그럼 뒤에는 growing이 industry를 꾸며주는 거겠고, dying의 반대가 growing이겠지. 성장하는 이거니까. 발전하는 developing 이런 문맥이겠지, 그치? 자, 잡혔지 얘들아, 일단은, 그치? 구조는. 그럼 해석은 쉬우니까 빨리 쳐볼게. 3번 맨 앞에부터. 죽어가는, 저물어가는 산업들은 단순히 맨 끝에 성장하는 산업만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왜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돼? 2번 마지막에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거라고, 지금. 되겠니? 이라, 운영을 잘하려면 누가 필요해? 훌륭한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근데 저물어가는 산업이면 거기에 훌륭한 사람이 취업을 하겠니? 안 하지. 그럼 다 능력 없는 애들이 취업을 하겠지. 그럼 악순환이라고. 그럼 능력 없는 사람이 취업했어? 그럼 운영을 잘 못해? 그럼 고객이 또 없어? 그럼 회사 생산 또 많이 못해? 악순환을 말하는 거야, 지금. 인간적인 문제가 왜 나는지 알겠지, 그치? 자, 4번 갈게. 동사를 잡아봐. 어려워서 시킨 건 아니야, 얘들아. 동사가 누구니? attract지. 끌다 뜻이잖아. 자, 봐봐. 내가 왜 지금 동사를 잡으라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앞에를 보고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거랑 형태는 똑같은데 뭔가 다르게 나온 거. 동명사 주어 아니야, 얘들아. 이해 됐어? growing은 뒤에 있는 industry를 꾸며주는 현재 문사야. 그러니까 형용사야. 우리 문장 맨 앞에 ing 오면은 동사 뒤에 s나 es 붙이는 수일치 내가 강조하잖아. 얘들아, 해석해봐, 주어를. 성장하는 산업이잖아.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은 이게 아니잖아, 그치? attract 뒤에 s 붙으면 안 되는 거다, 얘들아.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는 게, 왜? 우리가 여태까지 문장 맨 앞에 ing가 왔을 때는 동명사 주어로밖에 안 왔어, 얘들아. 이런 게 까다로운 거라고, 얘들아. 공부해서 더 피해보는 거지. 근데 정확히 말 애매하게 해서 피해보는 거니까 수일치 조심해줘야 돼, attract는. 문제가 나오건 안 나오건. 자, attract 오른쪽 갈게들아. bright도 매니저 꾸며주는 거고 aggressive도 매니저를 꾸며주는 거야, 일단. 그럼 또 누구 나왔니? 형용사, 형용사, 명사가 나온 거라고. 설명한 적 있지? 부사, 형용사, 명사가 아닌 거라고. 어떻게 잡을 수밖에 없다? 해석으로밖에 못 잡아. 자, bright는 intelligent야. 똑똑한 뜻이 있지. 머리가 밝은 그거니까. 얘라, 밝게 적극적이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똑똑한 매니저고 적극적인 매니저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aggressive는 공격적인, 적극적인 그 뜻이고, 일단, 그치? 아무거나 해석해도 상관이 없어. 문맥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매니저야, 지금 일단. 왜 매니저 나오는지 알겠지? 인간적인 면에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했잖아, 앞에서. 자, 관계대명사 다 묶어. 후부터 끝까지 묶고 매니저를 꾸며주는 거고 수일치 보고 원투 뒤 S 안 붙었지? 매니저를 쓰니까 대지를 여기까지 원투까지. 자, 원투 뒤에 간다. 어드밴스가 동사겠지? 투 뒤니까 디벨롭이지? 진보하다, 발전하다. 아까랑 똑같은 설명 들어간다. 아까 전에 싱크 크리에이티블리 설명했을 때 어드밴스는 2형식 동사가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rapidly 부사가 오는 거. 오늘 한 번 나왔잖아. think 2형식 아니니까 creative ly 붙었다. 똑같은 거 단어만 바뀐 거라고, 얘들아. 뭐 rapidly 뒤에서 끊어도 되고 안 끊어도 돼. 해석이 잘 되면 안 끊고 잘 안 되면 끊어올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문장 맨 앞으로 가서 이제 해석을 할게. 해석은 쉬워. 성장하는 산업은 똑똑하고 적극적인 매니저들을 끌어당깁니다. 매력적인 거잖아,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니까. 어떤 매니저야? 끝에 그들의 회사와 함께 빠르게 진보하기, 발전하기를 원하는 매니저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왜 가야 되나? 그로잉 인더스트리니까 대기업 가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은. 그럼 대기업에는 어떤 애들이 있어? 똑똑한 애들이 있지? 그럼 고객이 많지? 그러니까 공장이 계속 늘어나는 거지, 그치?
됐지 4번 얘들아. 자 5번 갈게. 인더스트리 뒤에서 끊어줘. 컴마가 없는 거야 지금. 컴마 찍는 건 글 쓴 사람 마음이거든. 거기까지가 죽어가는 산업에서 이거밖에 안 되고. 자 이제 오른쪽 갈게라. 지금 약간 회사의 내용이잖아. 그럼 프로모션은 무슨 뜻이야? 승진이지 승진. 배경을 봐야지. 다른 뜻도 있잖아. 자 프로모션 뒤에 얘들아 few부터 between까지가 수거래. few and far between이 동의어로 그냥 쓰면 되더라. 걔가 무슨 뜻이냐면은 rare이고 scarce. 뭔 뜻이 되더라? 드문, 흔치 않은 그 뜻이래. 이 수거가 흔치 않은 그게 드문이잖아. rare이랑 scarce. 그럼 반대말은 뭐야? 흔한 common이야. common. uncommon은 또 동의어가 되겠지. uncommon은 그치? 그런 말장난에 당하지 말고. 자 5번 해석을 할게 들아. 저물어가는 산업에서 승진은 흔하지 않습니다. 승진을 안 시켜준다는 거 말하는 거야 들아. 그럼 그 회사를 왜 가니 그치? 자 이제 6번 갈게 들아. 됨만 묶어. 그 다음에 끝에 수동태 잡아놔. 일단 be avoid, avoided 다 잡아만 놔. 자 질문할 테니까 생각해봐. 데이가 나왔지. 데이가 누군지를 잡아내봐. 해석은 빨리 하고 어렵지 않으니까. 똑똑한 젊은 매니저들은 뭐를 안돼? 그들은 피해져야만 한다는 걸 안돼. 데이가 누구야? 다잉 인더스트리스를 받는 거다. 사람 아니야. 피해져야 된다며. 우리가 피하는 거잖아 그치? 얘는 피해지는 거고 뒤에 명사도 없고 수동태니까. 대명사 나왔을 때 잡아주는 연습하는 거. 진짜 운 좋으면 논술형에서 지칭출원 나올 때도 가끔씩 있어야 되라. 밑줄 그은 다음에 찾아 쓰시오 이런 식으로. 근데 찾아 써도 보통 서술하는 게 나와. 어떤 앞문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대명사나 잡아내는 건 솔직히 잘 안 나오지만. 자 이제 질문 던질게 되라. 6번 앞에 연결어 누구를 쓰면 자연스러운지 한번 생각을 해봐. 5번 읽고 6번 읽으면서 연결어. 연결어는 뻔하잖아. 뭐 예시나 역접이나 추가나 결론이나 막 이런 거잖아 그치? 얘들아 5번에서 뭐라 그랬니? 승진 거의 안 시켜준대. 그러니까 피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래 hence 정도 써놓으면 되는 거야. 좀 어려운 거 h-e-n-c-e. 그러니까 어렵지만 많이 반복해서 좀 쉬워진 단어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뜻이지 hence가. does, therefore 막 이런 거 너무 쉬우니까. 그런 까닭에 젊은 똑똑한 애들은 이 회사 피해야 된다는 거 안다 이런 식으로. 다 소문이 나잖아 그치? 살다 보면은 어떤 회사 저런 회사 아마 이런 식으로. 자 6번 넘길게 이제. 자 7번 갈게. 얘라 후부터 원트까지 그러니까 후 원츠만 해석해봐. 의문문으로 후 원츠만 뉘앙스 파악시키려고. 누가 원하냐 이거야 얘들아. 다른 말로 하면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이 문맥이야 얘들아.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지 그치?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구나 피한다 이게 되는 거야 또. 누구나 이 직업을 피한다. 대체 뉘앙스 내라 그치? 자 관계부사 다 묶어. 좌압 뒤에 다 where부터 끝까지 묶고 좌압을 꾸며주는 관계부사. 아까 1번이랑 똑같아. where 자리 in which 뭐 that 대고. 자 그럼 니네가 이제 봐봐. 일단 end 세모 쳐보자. 첫 번째 줄 맨 끝에 end 나오니까 세모 쳐봐. 그럼 똑같은 단어 두 개 동그라미래. 그럼 누구누구야? where where 동그라미야. 이 두 가지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여기까지 돼있지라 그치? 그러면은 where 뒤 첫 번째 동그라미 봐봐. 뒷문장이 완전 불완전을 판단하라고 내가 질문을 할 거야. 그럼 어디까지만 분석할 거야? end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엔드 뒤에는 또 다른 수식어가 나오는 것 뿐이니까 일단은. 자 완전 분석해봐. 왜 완전하는지. 일단 쉬운 거 problem 주어 맞지? is 비동사 맞지? 비동사 뒤에 뭐라 그래? 보어. 투부정사가 보어 역할하는 것 뿐이야 얘들아. 뭐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된다고 가끔씩 말하지 않아서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그리고 뭐 동명사 와도 틀리는 것도 아니다 막 이런 것도 설명 많이 했었고 계속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where 분석시킨 거다 얘들아 그치? 그럼 두 번째 줄로 내려가 봐. 일단 얘라 동사가 누구니? are happening. 얘라 happen은 뭐가 절대 안 된다 그랬지?
수동태가 절대 안 되는 일형식 동사라고 그랬잖아. 그건 완전한 문장이잖아. 이해됐어? have는 수동태가 절대 안 된다 얘들아. rpp 안 되는 거야 얘들아. 됐지? 자 이제 첫 번째 줄 가운데 봐봐. decide 뒤에 봐봐. decide 뒤에 who 뒤에다가 괄호치고 m이라고 써놔. whom m who 뒤에 m이 있는 건데 원래 whom이야 원래 whom. 근데 who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보통. 됐어 여기까지? 자 who 뒤에 봐봐. 얘들아 fire의 반대말이 뭐니? 알파벳 하나만 바꾸면 돼. hire이야. 고용하다가 반대말. fire은 해고시키다 뜻이야. 해고시키다. 됐어 여기까지? 자 해석해봐. whom to fire 해석해봐. whom to fire만 누구를 해고시키다. 목적격이야 누구를. 그래서 whom이야 원래는. 자 두 번째 who를 해석했니 안 했니? who 해석했지? 의문사야 의문사. 관계부사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이걸 왜 말했냐면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거 what to do 이런 거 있지. what to do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용법이야 얘들아. I don't know what to do 이런 거 많이 봤잖아. 그래 의문사란 걸 먼저 설명을 한 거야. 왜? 해석이 되면은 의문사고 안 되면 관계대명사 얘들아. 그럼 배열이나 영작할 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얘들아. 거기는 그냥 생짜로 외우는 거랑 베이스를 깔고 가는 거랑은 완전 달라 얘들아. 진짜로 떠올릴 때. 자 이제 첫 번째 줄 맨 끝에 new랑 exciting이 investment 꾸며주는 거고 가끔씩 말하지 new 뒤에 컴마는 end의 기능이야. 컴마가 end. 근데 바로 왼쪽에 end가 있으니까 굳이 또 써줄 필요 없고 그냥 컴마 찍는 게 더 간단하니까. 자 이제 해석을 한다. 괄호부터 해석할 거야. 외열 뒤에 갈게. 기본적인 문제점이 뭐 하는 거래? each day 매일매일 누구를 해고시킬지를 결정하는 직업. and 뒤에 또 어떤 직업이야? 새롭고 흥미로운 투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직업. 이거 누가 원하냐? 이걸 말하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지금 괄호에 있는 내용은 누구를 묘사한 거니? 다잉 인더스트리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지. 맞아 얘들아. 그러니까 죽어가는 산업에서는 뭐 해야 돼? 사람 잘라야지 얘들아. 인건비 줄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걸 결정하고 있대. 그리고 흥미로운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데. 왜? 고객이 없는데 뭘 어디다 투자를 해. 이해 되겠지 그치? 이거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이거 피하려고 한다. 이 문맥이야 얘들아. 7번. 자 8번 갈게 얘들아. 5번이랑 똑같이 끊어봐. 인더스트리 뒤에서 끊으면 되지 또? 컴마가 없을 뿐. 자 이제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rather than을 세모 쳐줘. 계속 같이 공부하다보면 rather than은 항상 세모를 쳤을 거야 얘들아. 얘도 병렬이야. 그럼 앞뒤로 똑같은 형태 보이지 않아? 오른쪽에 to build 왼쪽에 to protect 이렇게 동그라미야. 구조는 이해됐지? 자 맨 마지막 두 단어 뭐야? something도 중학교 때는 어순 문제로 많이 나온다. 형용사가 뒤에 와야 되는 단어지. 어떤 게 입에 가장 많이 붙어있니? something special 떠올리면 되는 거야. special something 이런 말이 없다고 얘들아. 그래서 better something 이런 말 없어 얘들아. 됐지 어순은. 웬만하면 문제로 안 나오지만 만약에 8번이 영장 문제로 나왔대. 그러면 something better이 선생님의 의도가 아니야 얘들아. 근데 의도치 않은 데서 어순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라고 얘들아. 자 이제 수거 하나는 외워야 돼. 문장 맨 앞으로 가봐. everyone 뒤에 be out to 부정사가 수거래 얘들아. be 동사 할 때 be out to 부정사가 수거래.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고 try to 부정사야. 뭐뭐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 할 때 뭐뭐 하려고 애쓰다 그 뜻이래. 대체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한번 해석을 일단 한 다음에 딴 거 연결시켜 볼게. 8번 맨 앞에 갈게. 저물어 가는 산업에서 모든 사람들은 맨 끝에 간다. 뭔가 더 좋은 거를 만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rather than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게 되는 거야 얘들아. 됐어? 자 protect부터 have까지 봐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호한대. 1번에 있는 어떤 단어랑 문맥은 통하니? 그들이 가진 거를 보호한대. 뭔가를 안 만들고.
스태그넌트 개념 아니야. 현상 유지만 된다는 거 말하는 거라 그래. 거기 현상 유지만. 근데 떨어지는 거는 아니지, 그치? 대신에 이해 되겠어? 그 부분? 자, 8번 해석하고 넘길게. 죽어가는 회사에서 모든 사람들은 뭔가 더 좋은 거를 만들어내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뭔가 더 좋은 걸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생산성이 낮은 걸 말하는 거잖아, 거기는. 안 만드는 거니까, 그치? 이해 되는 얘들아? 그럼 이라 맨 위에 제목 봐봐. 저물어가는 산업이 직면한 문제. 읽은 다음에 대답하면 되는 거야. 다 나와요. 3번에도 나오지 않았어? 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것도 문제점이지, 그치? 그리고 5번도 봐봐, 얘들아. 승진이 없다. 이런 것도 문제점이지. 물론 6번도 문제점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뽑아만 가면 되는 거라고, 예를 들어가지고. 얘들아, 8번도 문제점 아니야? 8번도 결국에는. 이런 거에 문제, 지금 이런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세 개를 말하긴 했지만, 그냥 몇 가지 그냥 써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돼 있어. 그러니까 찾았으시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몇 개를 써가지고 점수를 깎이거나 이런 건 없을 거라는 거지, 그치? 근데 하나만 쓰면 좀 깎일 수 있지만, 그럼 몇 개를 쓰시오 하면 그 몇 개만 쓰면 되는 거고. 일단은 가끔씩 나오는 서술형 문제니까. 근데 그 쉬운 걸 못 풀어. 왜 못 풀겠니? 해석을 못 해가지고 못 푸는 경우도 많아, 얘들아, 진짜로. 왜 생각보다 애들 해석하면서 공부 안 하는 애들도 많거든, 실제로. 자, 영작은 7번, 8번 갈게, 얘들아. 7번, 8번. 자, 이제 1번 맨 끝에 가자, 얘들아. 이것도 너무 옛날에 나온 거니까 그냥 4개 정도만 쓸게. for에다가 쓰면 돼. 1번 맨 끝에 for에다가 감소하다 그냥 4개만 쓸게. 예전에 많이 썼던 단어 시리즈지, 그치? 얘도 외울 때 얘를 기반으로 외우면 좀 장기 기억 빠진다 했었지. en 붙으면 동사니까 less는 더 적은 거니까, 그치? 여러분, 반대말은 rise랑 grow 같은 거 가져가면 돼. 증가하다. 이렇게 안 쓴 건 뭐 있어? 아까 말한 거 decline 있고, decrease 너무 쉽고, drop도 너무 쉽지 떨어진다는 거, 그치? 그 정도는 안 쓴 거다, 얘들아. 모르면 챙겨가고 꼭. 자, 1번 됐고, 2번 됐고, 3번 됐고, 4번 됐고, 5번 됐고. 자, 6번 갈게, 얘들아. 6번 맨 끝에 가면은, 자, avoid 동의어 써봐. 이것도 우리 간 적은 있는데 아직은 다 익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쓰는 거야, 얘들아. avoid 동의어, 피하다. 마지막 얘까지가 일단 피하다, 뭐 회피하다 뜻인데, 만약에 내가 그 전에 쓰지 않은 단어가 있다면은 얘랑 얘를 안 썼을 수도 있어,들아. 나머지는 100% 썼고. 왜냐, 얘는 빈도가 좀 높은 편이고, 이거 두 개는 내가 왜 기억하냐면은 모의고사에서 둘 다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얘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내신에 나온 건 아니지만 다 피하다 뜻이야,들아. avoid, 회피하다, 피하다. evade는 생각보다 많이 나와야,들아, 진짜로. 생각보다. 마지막 두 개는 최근에 이제 그냥 정규 수업할 때 어디서 나온 이제 그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계속. 자, avoid 됐고, 자, 6번 됐고, 7번은 가운데 정도의 fire 있지, 얘들아. 자, 동의어는 말로 갈 거야, 얘들아. 아까 hire 있었지. 아, 반대말. 얘들아, 고용하다의 가장 쉬운 게 뭐야? employee잖아, employee. 그지, employee. 그 두 개는 말로 가고, 동의어 갈 건데, 얘들아, 이제. hire이랑 employee는 반대말인 거야, 얘들아. 아, 반대말. 자, 동의어는 이거는 아마 처음 쓰는 거라서 그냥 다 외워야 될 거야. dismiss랑 해고시키다 뜻이야, 얘들아. 해고시키다. 그러니까 discharge랑 마지막이 lay off. 이게 해고하다 뜻이야, 얘들아. fire이랑 동의어, 해고하다. 그리고 내가 어떤 애 단어장을 그 시험을 보는데 이거랑 비슷하게 off로 끝난 건데 이거를 또 안 쓰고 off라고 단어장에 정리한 사람들도 있어야더라.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정리했겠니? 대충 빨리빨리 한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치? 필기를 잘못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꼼꼼하게 하라고, 얘들아. 단어 정리할 때 꼭 해고시키다라고 외우면 되는 거야, 얘들아. 해고시키다. 자, fire 됐고, 7번, 8번 됐고,
자, 넘기자 얘들아. 마지막 거가 엄청 쉬운 게 먹이사슬 내용이 나오더라. 초등학교 때부터 듣는 거잖아.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만큼 독해의 가장 첫 번째는 배경지식이야, 얘들아. 배경지식 많은 사람들은 독해를 훨씬 더 잘해, 실제로. 자, 제목을 읽으면은 우리는 뭐를 또 알아가면 돼? 꽃가루 매개자를 왜 끌어들이는지를 알아가면 되는 글이야, 얘들아. 이것도 그치? 자, 이제 1번 갈게. 1번만 조금 복잡하거든. 자, 가운데 정도에 이제 2부터 폴리네이터스까지 묶어. reason 뒤에 to attract pollinators 묶어서 reason을 꾸며줘. 자, 다시 한번 또 묶을게. 뒤에 that부터 두 번째 줄 fact까지 묶어. that부터 that 전까지. 자, 누구 꾸며주지 마. 질문할 거야. 자, 지금 괄호 묶은 거 있지? 누구를 꾸며주는지 물어볼 건데 바로 뒤에 있는 단어를 힌트로 이제 누구 꾸며주는지 잡아봐. that 바로 뒤에 단어 보라 그러는 거야. 얘들아, that 바로 뒤에 누구 나왔어? has. 그럼 앞에 있는 단수명사 꾸며줘야 되는 게 맞지? reason 꾸며주는 거야, reason. 원래는 문맥으로 잡는 거야, 얘들아, 이것도. 근데 여기는 어법에 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럼 have라고 나오면은 그냥 낚이겠지, 왜? 앞에 pollinators 복수명사니까. 문맥으로 잡아야 돼, 문맥으로 꼭, 여기는. 헷갈릴 수 있겠지, 그치? 자, 두 번째 줄 이제 내려갈게. 대절 또 한번 묶어. 대부터 끝까지 묶고 팩트를 꾸며주는 명사 뒤에 대신데, 얘들아, 첫 번째 대신은 무슨 대신이? 뒤를 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맞지? 주어가 없으니까. 그럼 첫 번째 대신은 위치로 바꿀 수 있는 건 맞지? 자, 두 번째 대 또 분석해봐. 오늘 나온 거랑 똑같아. 주어, 동사, 보어지. 그래, 동격의 대신 또 나왔다고. 지금 두 번째 대신 위치로 바꿀 수가 없는 거라고, 얘들아. 됐어? 그러니까 내신이기 때문에 낼 수 있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나온 적은 없지만 여러 가지 대신을 밑줄 그어놓은 다음에 위치로 바꿀 수 없는 대신을 찾으시오. 이것도 낼 수도 있는 거라더라. 내신이니까. 모의고사 유형은 아니지만. 자, 맨 마지막 단어 봐봐. 먹이사슬 보이지? 푸드체인. 그럼 이 글을 읽잖아? 그럼 푸드체인이 나오는 걸 이제 이해할 수 있거든? 그 푸드체인을 빈칸을 뚫면은 31번 어휘빈칸 문제가 딱 되는 거야, 실제로. 이해 됐어, 얘들아? 근데 문제 내면은 거의 다 맞출 거지, 당연히. 너무 쉬운 개념이기 때문에. 자, 이제 하나 수거 잡고 이제 갈 건데, 첫 번째 줄에 대절 봐봐. 거기다가 쓰면 되더라. have something to do with, 이렇게 써줘. have something to do with. 원래 수거를 쓰는 거야, 지금. have something to do with. 그리고 something을 괄호 묶거나. 얘 안 나올 때도 많아. 얘라, 그럼 something이 없다고 치면 누가 연결돼? have to do with 연결되지. 이 have to가 must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얘들아. 이해 됐어? 뜻은 뭐뭐와 관련이 있다, 그 뜻이야. have to do with가. have something to do with. 뭐뭐와 관련이 있다. 엄청 중요한 수거다, 얘들아. something 잘 안 나와, 실제로. 거기다 뭐뭐와 관련이 없다는 뭐겠니? have nothing to do with야, 실제로, 얘들아. 그건 외우는 게 아니, 이걸 외우면 되는 거니까, 일단, 그치? 이거를 왜 설명했냐면, 잘 봐. something 자리에 바뀌어서 나와. 자, 첫 번째 괄호 봐봐, 대절. something 자리에 little 나왔지? 그럼 거의 관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little이 부정어니까. 이해 됐어? 자, 두 번째 줄로 내려가 봐. and 세모 쳐봐. 1번 아래 and. 그럼 오른쪽에 a lot 동그라미인데 a lot은 much랑 동의어야. 그 윗줄에 little 동그라미야. 그럼 하나는 관련이 없는 거고 하나는 관련이 많은 거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고. 구조 복잡하지, 그치? 수거 자체가 어려웠던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봐봐. 해석을 해볼게. reason까지 먼저 할게들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첫 번째 괄호, 폴리네이터가 꽃가루 매개자다. 그러니까 폴리네이트, 이게 동사거든. 수분하다. 알지? 수분하는 거 알지만 암술수술 나오면서 5월부터 뭐뭐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매개자, 이렇게 나온 것 뿐이야. 꽃가루 매개자를 끌어들이는 분명한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거야. 근데 이거랑은 관련이 없는 이유고 저거랑은 관련이 많은 이유다. 리즌을 꾸며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해 주라고 또.
자, 뭐랑 관련이 없대더라? 그들의 수분 활동이랑은 관련이 거의 없대. 폴리네이션, 수분, 서비스가 활동, 이 뜻이니까. 그럼 이 글은 수분 활동에 대한 글이 아니라는 거야,더라. 뭐랑 관련이 있대, 마지막 거로? 그들이 먹이 사슬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이랑 관련이 엄청 많다는 걸 말하는 거야. 자, 봐봐, 이제. 꽃가루 매개자가 뭐를 하니? 수분을 시키지. 그럼 여기서는 수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라고? 먹이 사슬의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게 중요한 글이라는 걸 말하는 글이라고 해라, 지금. 이해 되겠어? 수분 활동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게 has little to do with로 나온 거야. 관련이 없다는 거. 됐니? 그럼 17번 제목 봐봐. 꽃가루 매개자 왜 끌어들여? 먹이 사슬 때문에. 이렇게 답은 나온 거야, 이미 얘들아. 먹이 사슬 때문에. 이따가는 하나 개념만 조금 더 확장시키면 돼. 자, 2번 갈게. 월드 뒤에서 끊어. 또 콤마가 없는 것 뿐이야. 자연세계에서는. 그리고 어디서 끊을래? 오늘 나온 건데. in 앞에서. 뭐뭐 하기 위해서 아니야,더라. in older은 또 묶어도 되고. 자, 해석은 빨리 칠게. 자연계에서 모든 것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먹습니다. 먹는 얘기 왜 나오니? 먹이 사슬 때문에 나오는 거야,더라. 먹고 먹히는 거니까, 그치? 2번 이제 던져 놓은 거야,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자, 3번 갈게. 뎁부터 플라워스까지 묶자. 뎁부터 플라워스 묶어서 앞에 있는 인섹츠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 폴리네이트 뒤에 S 안 붙었지? 응, 이게 수분하다라는 동사고. 그리고 괄호는 또 어디서 닫았어? 동사 앞에서 닫았잖아. can 앞에서, 그치? 자, 인섹츠가 주어고 can이 동사인데, 이라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누구야? pray가 동사 원형이라는 걸 지금 힌트를 주는 게 can이야. 그럼 pray on을 외우는 건데, 똑같은 게, 이라 5번에서 똑같은 단어를 찾아봐, 혹시. 동의어, 5번에. 첫 번째 줄 가운데 정도에 있어. ing 빼야 돼. feed on이야. pray on, feed on. 뭐뭐를 먹다밖에 안 되더라. 뭐뭐를 먹이로 삼다, 이건 그냥 뭐뭐를 먹다. 얘들아, pray를 니네 뭐라고 외웠지, 명사? 먹잇감이라고 외운 사람이 있지 않아, 얘들아? 그래, 그게 동사로 쓰인 것 뿐이야. 뭐뭐를 먹다. 기도하다 할 때 pray는 e가 아니고 a고, 얘들아, 그거는. pray란 단어. 자, pray on 뒤에 수거 누구 보여? arrange of는 단어지. 다양한이란 뜻이지, 얘들아. arrange of는 다양한. range의 원래 뜻은 범위 그 뜻이지만 얘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정신을 차려야 되더라. 자, 오른쪽 pest insect가 해충. 얘들아, pesticide 들어본 적 있지 않아? 살충제 막 이런 거 할 때. pest insect는 해충. 자, 이제 end 세모 치는 거야, 이제 또. 그럼 앞뒤로 동사원형 두 개 동그라미야. 오른쪽에 help, 왼쪽에 pray. 조동사 캔에 걸리는 거라고 지금. 자, 헬프 바로 오른쪽 간다. 얘들아, 원래 일반 동사 두 개 나란히 올 수가 없지. 헬프는 뒤에 투가 생략되고 동사 원형이 올 수가 있어야 되라. 원래 투 킵이야. 그럼 이런 거를 모르면은 배열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은 헬프랑 킵을 붙여서 쓰기 힘들어야 되라. 실제로 다 어딘가에선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자, 두 번째 줄 내려가면 댐은 해충을 받는 댐이야. 패스트 인섹트였어, 일단. 잇이 아니라는 걸 말한 거고. 자, 첫 번째 줄 맨 끝에 가면 킵이 있잖아. 수거가 나오기 때문에. keep a under control. 이렇게 나오지, 일단. 얘는 아마 해석이 될 건데, 왜 굳이 썼냐면은, 2학년 애들 지금 교재에 똑같은 수거인데, 이렇게 나와도 되더라. Under control 대신에 in check 이렇게 나와도 되고, 이게 2학년 애들 교재에 지금 나와 있는 거야. Keep A in check. 해석은 in check 없이 그냥 하면 돼. 원래 나온 대로. 무슨 뜻이겠니? A를 통제 아래다가 놔두다 아니겠어요라, 그치? 그래, A를 통제하다 그 뜻이라고, 그냥. A를 통제 하에 유지시키는 거니까. 돼 있어, 얘들아. In check가 나와도 해석을 풀어낼 줄 알아야 돼, 나중에는. 어렵잖아. 인체크를 어떻게 통제하더라, 어떻게 해서 가니, 그치? 됐지? 자, 그러면은 이제 3번 괄호부터 해석을 할게.
우리의 꽃을 수분하는 그러한 동종의 곤충들은 이렇게 나와. 쓰임을 동종에 이렇게 해놨어. 해석 다시 할게. 이제 우리의 꽃을 수분하는 그런 동종의 곤충들은 뭐한대? 뭐할 수 있대? 또한 다양한 해충들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뭐를 도와줄 수 있대? 그 해충들을 통제하는 걸 도와줄 수 있대. 에라, 왜 이거를 통제하는 내용이 나오니? 먹이사슬 때문에. 에라, 3차 소비자, 2차 소비자, 1차 소비자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몇 차 소비자 하나의 인구수가, 그 개체수가 통제가 안 돼. 그럼 다 앞뒤로 영향받는 거 아니야? 생태계 균형 깨지는 거잖아. 그걸 초딩 때 배운 거 아니야, 얘들아? 과학 시간, 자연 시간 있다, 얘들아.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 연결시켜야 된다고. 왜? 푸드 체인이 지금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얘들아. 딴 게 아니고. 자, 해석은 됐으니까 이제 질문 3번 맨 앞으로 가봐. 왜 순서별 단서니? 도우주잖아. 그럼 그러한 동종의 그 곤충은 뭐를 의미하는 거야? 앞 문장 보고. 누군가를 먹는 곤충이라는 걸 말하는 거라고. 얘도 먹지 않으면 먹이사슬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 먹고 먹혀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맨 윗단계 소비자 빼고는 다 먹고 먹히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치? 그래서 순서별이 좀 까다롭게 잡히는 거라고, 여기는. 3번 됐어, 얘들아. 자, 4번 갈게. 인턴을 묶어. 얘들아, 인턴 언제 나왔니? 지웠나? 얘 했잖아, 얘들아, 아까. 나오는 거야, 지금. 결국이란 뜻이라고, 얘들아, 인턴.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은, 해석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차례차례 이렇게 나와. 얘들아, 내 차례다 뭐라 그래? It's my turn 그러지 않아? 얘가 차례란 뜻이 있어. 차례차례가 결국이란 뜻이라고. 차례차례 오다가 결국 내 차례 오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래, 우리말만 다른 거고 결국이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라고. 해석본대로 이제 가는 거고. 왜냐, 해석본에서 누가 차례차례로 해석되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 뿐이야, 얘들아. 돼있지, 그 단어는. 자, for부터 끝까지 묶어서 pray를 꾸며주면 돼. 자, 해석한다. 데이, 누구니? 인섹츠 받는 거야, 곤충들. 그러한 곤충들은 결국 새랑 개구리랑 도마뱀을 위한 먹이가 됩니다, 이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 3번에서 인섹츠는 뭐였지? 누구를 먹었지? 4번에서는 먹히는 거 말하는 거지. 먹잇감이 된다, 이걸 말하는 거니까. 먹이사슬 맞잖아, 얘들아, 그치?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얘들아. 괄호에는 왜 5월 세모 쳤어? 새랑 개구리랑 도마뱀은 같은 소비자급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5월 세모 치는 것 뿐이야, 얘들아. 이해되지, 얘들아? 자, 이제 5번 간다. 콤마 콤마 묶고, 예를 들면. 자, 이제 또 하나 묶을게라. 댑부터 댐까지 묶어봐. 첫 번째 맨 끝에 댑부터 댐까지 묶고 앞에 있는 허니 이터스를 꾸며줘 일단. 얘라, 허니 이터는 꿀 먹는 새라는 단어래. 그러니까 어떤 새가 예시로 나온 거야, 쉽게 말하면은. 자, 지금 두 번째 괄호 묶은 거 있지라. 대절 이상한 거 없어? 콤마 뒤에 댄 나왔잖아,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한두 번 설명한 적 있을걸? 콤마 콤마에서 두 번째 콤마는 이거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야, 얘들아. 얘들아, for example이 문장 맨 앞으로 갈 수 있지. 그럼 콤마 콤마 없어지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 했는지? 그러니까 외울 때는 콤마 콤마에서 두 번째 콤마 뒤에는 대시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그냥. 공부할 때는. 이게 옛날에 수능 문제에 나와가지고 논란이 됐어. 수능 문제 출제 기준이 뭐야? 교과 과정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얘들아. 근데 교과 과정이 없는 건데 시험 문제 나왔어, 실제로. 그래가지고 논란이 됐던 거야. 콤마 뒤에 대시 올 수 있는 경우. 위치도 되는 거야, 당연히, 얘들아. 뭔 말하는지 이해됐지? 대시 틀리는 게 아니다, 이것만 가져가면 되는 거야. 수일치는 똑같잖아. Honey eaters니까 pollinate 뒤에 S 안 붙었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야, 얘들아. 자, pollinate 오른쪽 while 앞에서 끊고. 자, 뭐 설명하겠니? while feeding. ing 오면 무조건 while이라고 했지, 얘들아. during 안 된다고 했지. 이것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원래는 during이 더 어색하지 않은 거잖아. during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 during은 명사밖에 못 와, 얘들아. 동명사가 못 온다고, during은. 왜 그런지 나도 모르고, 얘들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법은 외워서 지키는 거야, 얘들아.
문법일 뿐이고 이거는 글에 대한 법. 듀링 안 된다더라. 그러니까 얘는 현재 분사야. 정확히 말하면은 뭐 넥터 뒤에서 끊어도 되고 within이 전치사니까. 이라 넥터가 뭐지? 꿀. 그러니까 어디에 꿀이 있어? 꽃 안에 있는 거지. 당연히 them은 flowers를 받는 거라고. 너무 쉽게 잡히는 거잖아. 그치? 자, 괄호 두 개 빼봐. 누가 주어야? honey eaters가 주어고 이제 두 번째 줄에 it이 나오는 거야, 동사가. 그럼 주어 동사 거리가 멀 때 원래 뭐 하는 거지? 수일치 가져가는 거잖아. 근데 진짜 거리가 많이 멀면 뭐가 나오는지 알아야 되나?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다고. 동사 자리가 아닌 것처럼 착각시키려고. 뭐 말하는지 알겠지? 왜냐면 동사가 멀리 없잖아 보통. 그럼 만약에 두 번째 줄 봐봐. 5번 아래에 eating이라고 돼 있다고 치자. 만약에 그럼 어떻게 낚여? 어? 뒤에 명사 있는 거고 먹는 거니까 능동이니까 ing구나 이거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동사가 어법 문제 풀 때 뭐부터 하라고 맨날 말하니? 자리 확인부터 하라고 항상 말해왔잖아. 정규 수업 시간에도 동사 자리라고 얘들아. 그럼 자리 확인하는 방법은 뭐야? 구조 분석이잖아. 괄호 묶고 날리는 거. 그러니까 맨날 하는 거야. 지겹도록 얘들아. 왜? 한 문제 안 틀리려고 하는 거라고 그래. 결정적인 한 문제. 한 문제 안 틀리려고 100문제, 1000문제 푸는 거야 얘들아 원래. 어쩔 수 없이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내신이야 얘들아. 동사 자리 강조한 거 이해됐지 일단? 그러니까 다른 지문도 마찬가지야 다. 자, 두 번 줄 가운데 엔드 세모 쳐주면 돼 이제. 그럼 오른쪽에 마이트 동그라미, 왼쪽에 it 동그라미야. 아니 하나는 일반 동사, 하나는 조동사 나올 수 있는 거야. 동사끼리 동그라미면 되는 거니까. 자, 마이트 뒤에 보자 얘들아. 자, fall부터 끝까지 묶고 pray를 꾸며주면 되고 이때 pray는 명사로 쓰인 거지. 먹잇감이 된다 이거니까. 돼 있어 얘들아? 그럼 봐봐라. 5번 바로 아래 봐봐. 누구를 먹는다 그랬지? 문장 맨 끝에 가봐. 먹잇감이 된다 그랬지? 뭐야? 누구를 먹기도 하지만 누구한테 먹히기도 하는 또 먹이사슬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for example 맞잖아. 구체적인 예시, 지금 꿀 먹는 새가 예시로 나온 것 뿐이고. 자, 해석을 칠게. 예를 들어 괄호 간다 while 뒤에 꽃 안에서 꿀을 먹으면서 꽃을 수분하는 꿀 먹는 새는. 돼 있어? 두 번째 줄 뭐한대? 나무 껍질 아래에서부터 곤충을 먹습니다. 바크가 껍질이니까. 엔드 뒤에 그리고 뭐가 돼? 괄호 더 큰 새를 위한 먹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먹지만 누군가한테 먹힙니다. 꿀 먹는 새가 예시, 먹이 사슬의 예시로 나온 거. 얘들아, 꿀 먹는 새가 지금 뭐 한다 그랬지? 괄호에 첫 번째 줄 수분한다며. 근데 수분하는 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먹고 먹힌다로 끝나고 있는 거지 지금. 5번 됐지 얘들아? 순서별 단서. 자, 6번 갈게. 얘들아, in부터 뭐 멀치까지 묶어. 아래 뿌리덮개라고 나오는 단어인데 외우는 단어는 아니야. 주어동사 잡히지? 도마뱀이 주어고 이제 it이 동사고. 그럼 똑같이 엔드 세모 치고 동그라미도 똑같네. 오른쪽에 마이트랑 왼쪽에 it 동그라미가 완전 똑같지 그치? 아까랑. 자, 엔드 왼쪽에는 똑같은 거 또 나왔다. a range of 아까 한번 봤으니까. 자, 엔드 오른쪽에 수거 누구 나왔지? end of ing 기계적으로 많이 외워왔지 그치? end of ing 결국 뭐뭐하게 되다. 뜻 모르면 뜻도 써줘야 되고 얘들아. 알면 안 써도 되고. 그러면 얘들아 end of 뒤에 또 내가 뭐 강조하겠니? 아까 to be addressed 이거처럼 end of eating이 아니라고 being eaten이라고. 왜? 뒤에 by 나왔잖아. 누구에 의해서 먹힘을 당하는 내용이야 얘들아. 그럼 거기 eating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end of ing만 외우고 있으면 문법 문제 못 풀게 되는 거지. 문맥이랑 같이 가져가야지만 먹힘을 당하는 거니까 being eaten이구나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맨 마지막에는 그 맥파이는 까치. 근데 뭐 외울 필요 없지. 아, 얘보다 더 높은 소비자구나 이것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치? 자, 해석할게 이제 얘들아. 뿌리덮개 안에 있는 그 도마뱀들은 다양한 정원에 있는 해충들을 먹습니다. 먹는 거네. 그치? 엔드 뒤에 까치에 의해서 결국 먹히게 됩니다. 먹히는 거 나왔네. 그럼 이제 질문.
6번 앞에 연결어 누구 쓸래? 이라 5번은 누가 나왔지? 꿀 먹는 새가 누구를 먹고 누구한테 먹힌다 나왔지? 6번은 도마뱀이 누구를 먹고 누구한테 먹힌다 나왔지? 하나가 똑같은 게 추가된 거 아니야? Likewise라고 얘들아. 마찬가지로 Likewise랑 Similarly 한번 설명하는 거 아니지 얘들아? 숨겨져 있는 연결어로 말한 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럼 얘들아 왜 5번이 먼저 나와야 돼? For example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지, 그치? For example이 첫 번째 예시 아니야? 자리가 당연히. 그럼 순서별 5번, 6번 둘 다 잡히는 거네, 그치? 돼 있어? 자, 맨 위로 올라가자, 얘들아. 다시 제목. 꽃가루 매개자를 끌어들인 이유는 일단 먹이사슬이라고 아까 잠깐 말했잖아. 그럼 이제 단어만 가져가면 돼. 이라 먹이사슬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거는 생태계의 개체수의 그 평형관계를 말하는 거지, 그치? 그래가지고 모르면 이거는 챙겨. 근데 이거는 많이 알 거야. 얘라 이코시스템이 뭐야? 생태계, 그치? 그 다음에는 어려운 단어를 일단 하나 쓸게 얘들아. 이건 U다, U. IUM이야. Equilibrium이란 단어인데 일단 써만 나와봐. 일단 여기까지 썼어 일단 얘들아. 뜻 말하기 전에 먼저 이제 그 장기기호로 뺄게 얘들아. 얘들아 대충 여기까지만 보면은 어떤 단어가 보여? 이퀄 보이잖아. 이퀄 똑같다는 거. 얘 밸런스 뜻이야. 똑같이 균형을 맞춘다 할 때 밸런스 너무 쉬우니까 얘를 쓴 거고, 얘도 수능 어휘이기 때문에 쓴 거야 얘들아. 무리해서 쓴 게 아니고. 생태계의 균형이라는 게 먹이사슬이랑 관련된 거 맞잖아, 그치? 이해 돼 있어? 그러니까 보기에 제목이 나와. 뭐라고 나올 수 있어? 꽃가루 매개자를 왜 끌어들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게 먹이사슬이니까.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는 알고는 가자는 것 뿐이야 얘들아. 단어만 알고 가면 되는 거니까. 됐니 얘들아? 17번 제목 밸런스야, 밸런스. 동의어는. 자, 영작은 1번만 갈 거고. 영작은 1번만 돼있지 얘들아? 그 다음에 설명은 아까 다 했어 얘들아, 실제로. 그래서 딴 거는 설명할 건 없어. 다 했어. 얘들아 아까 말한 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 숙제는 화요일날 제출해줘야 된다. 묶어가지고 이제 사진으로. 얘들아 단어 정리해야 되더라. 숙제 검사할 테니까 단어 정리하고만 가자.